오버워치리그입니다. 자, 썸머 쇼다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새벽 경기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총 4주에 열심히 달리고 그 결과 썸머 쇼다운의 또 우승자, 준우승자 뭐 이렇게 가리는 이런 대결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경기는 광저우 차지와 뉴욕 엑셀시어의 대결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광저우 차지 같은 경우에는 이 팀이 2020 시즌, 작년 시즌에 정규 시즌 5위 했던 팀이에요. 그런 광저우가 이번 시즌 현재 2승 6패, 동부에서 LA 발리언트 위, 딱 7위에 랭크되어 네. 있단 말이에요. 최하위권이에요. 지금 에이. 2승 6패 마이너스 12점. 진짜 되게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좀 의문이죠. 멤버들을 개개인으로 따져봤을 때는 되게 다 잘하는 선수들이기도 하고 잔편도 굵은 선수들인데 왜 이럴까라는 걸 좀 보면 좀 내부적으로 좀 본인들이 잘하는 조합에 대한 이해도도 아직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들도 좀 많았었고 심지어 약간 좀 올라오나 싶을 정도의 막 최세한 선수 에코 플레이 막 기가 막히고 네. 이런 게 나왔는데 에코가 너프됐어요. 근데 또 거기에서 뭔가 변명거리를 찾기에는 그러면 다른 팀들은 너프 안 하고 니네만 너프하니?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저우 입장에서는 오늘 뭔가를 좀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 진짜 정규 시즌 작년에 5위 했던 그 팀이 맞나라는 생각 들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5월은 좋았는데 6월 나쁘고 6월 나빴는데 뭐 5월 좋고 뭐 이러면 아 그래 이 메타는 괜찮고 그러니까 뭔가 가능성을 보겠는데 그게 아니라 꾸준히 1승 3패 1승 3패 본인들도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네 뭔가 확실한 무기는 좀 장착하고 나와야 되고 지금은 이제 많은 그 리그 팀들이 상향 평준화를 좀 겪어오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조합을 사용하던 간에 완급 조절도 좀 잘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카운터 칠 수 있는 조합들을 잘 꺼내들어야 되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네. 광저우는 이런 것들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는 좀 아쉬움이 많았었죠. 반대로 뉴욕 엑셀시어 같은 경우에는 아 6월 토너먼트 처음으로 글로벌 토너먼트까지 진출을 하면서 6월 달은 정말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나 약간 본인들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처음에 그 오히려 뉴욕 엑셀시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괜찮은가 하다가 좀 안 좋았다가 오히려 안 좋은 걸 극복하려고 극복하는 조합을 들고 나왔는데 또 무너지는 네. 다른 조합 바꿨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글로벌 토너먼트에서 마무리가 네. 예, 그랬죠. 자, 최소원 선수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팀의 성적은 별로 좋지 않은데 펄스밤 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아 그래도 잘 좀 네. 보여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엘린, 최세아, 리오, 크롱, 만두, 카리브까지요. 네, 방금 나왔던 그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딜량도 거의 최하위의 느낌이었었고 막타도 거의 없는 수준이었었는데 펄스 붙이는 거랑 네. 이런 킬은 굉장하다. 그리고 되게 안 죽는다. 라는 것까지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점에서 변수는 잘 보는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건 아직 좀 더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이비 선수 출전합니다. 뉴욕 엑셀시어, 아이비 플로라, 약풍 비앙카, 쪼낙 프라이데이까지. 네, 여기도 사실 뭔가 에코 플레이를 할 때 페더 선수를 넣고 쪼낙 선수가 아나 플레이하면서 약풍 선수를 되게 빠르게 나눔강화제로 굴리면서 할 때 5월에 좋은 모습 잠깐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만 실수 나오거나 뒷라인이 물려서 터지면 앞라인도 같이 연쇄작용 일어나는 이런 장면도 너무 많았었고 딜러 같은 경우에도 너무 수동적이에요. 플로라 선수도 히트 스캔으로 좀 버티는 거 잘하고 페더 선수 에코도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궁채워서 게임을 풀어나가는 형식이다 보니까 캐리력이 다소 좀 떨어지는 이런 아쉬움도 있었죠. 사실 6월달에 보여줬던 뭐 확 늘어난 실력이 든 이런 뉴욕 엑셀시어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6월에도 2승 2패였어요. 그러니까 막 4전 전승으로 달렸어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성적이 3승 5패. 아직은 뉴욕도 더 배가 고파요. 네, 아직 그리고 되게 무력하게 지는 게임이 되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2승 2패인데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작스럽게 조합을 다른 걸 준비해왔는데 숙련도가 너무 부족한 이런 모습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이길 때는 화끈하게 이기고 네. 질 때도 화끈하게 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와, 잘 밀었죠? 오, 앞에 왔다. 불사 빠져 고침치도 무너졌죠? 네. 와! 야! 이걸 또 약국에 겹치지 않으면서 야. 아, 화강 멋졌습니다. 라인 오리사를 들고 왔어요. 라인 오리사 들고 와서 꼼짝만 하던지
아니면 조금 더 안 나있는 잘 버텨줄 수 있는 조합을 들고 나왔어요. 아니 뉴욕이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 궁금했었는데 네. 야 이건 또 생각 못했네요. 이런 조합 쓸 때 항정 이겼잖아요. 그쵸. 이런 비슷한 조합 했을 때 쫀하게 말도 안 되는 첫번째 회복률 보여줘가지고 찍어 눌렀었죠. 암나인도 같이 살아나고요. 거점을 먼저 가져가고 2점을 뉴욕이 계속 살릴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두어치는 그쪽에 조심해야 돼요. 꼼짝말하는 카드가 있어서 순간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공격 잘 안 깔렸습니다. 네. 틈이 있어요. 노가요 그 사이에 불사 빠졌습니다. 아, 노가요 플로라 자 집요하게 임을 노립니다. 단단한 암나인도 밀기 너무 어려웠었고 빈력 자체도 깔끔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서 갈라놓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올려준 불사도 지금 뉴욕 엑셀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상태에서 올려줬어요. 계속해서 오히려 이 파이팅 위주의 싸움을 풀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만한 싸움도 안 나오고 계속 들어가면서 출혈이 있습니다. 이 빈벽을 진짜 잘 쳐야 되거든요, 처음에. 지금 근데 방정우 입장에서는 들어가기 위한 것이 지금 눈보라잖아요, 진통 매트릭스. 자, 요거. 옥장마 진통 매트릭스 화염강타. 네. 이거 크로게 먹어줘야 돼요. 그쪽에 밀고 예.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진통 매트릭스. 그리고 눈보라, 최세환 양쪽 다 깔렸어요. 먹었어요? 크롬! 크롬! 이런 먹방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아, 대단합니다. 그런데 살려주고요. 방자방병 그 안에서 계속 주고받고 미용을 떨궜죠. 자 오히려 그래서 비트까지 찍고 들어와 보려고 하는 건데 광자공격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거는 광자공 차지가 만두선수 비트도 안 찍고 충분히 한 번은 네,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죠. 어? 네. 깔끔하게 지금은 또 크롬 선수가 눈보라를 잘 먹어서 반대로 본인들의 눈보라는 안정적으로 바닥에 깔린 상태에서 진영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시작을 했었고요. 맞아요. 이게 근데 어쨌든 80%까지 넘겨준 상태에서 광저우도 뺏어온 거라서 자 지금부터 얼마나 좀 단단하게 지켜주느냐. 비트도 있고 양쪽 다 대중세 들고 있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진폭 깔아놓고 양병 녹이면서 압박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카드는 많아요. 약품 방벽 세우고 팀원들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와! 이야! 와! 이거 연습한 거죠. 근데 문제는 돌진하다가 지금 플로라 돌아서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게요. 덕분에 굉장히 화려했는데 결과는 화려는 했는데 네. 최세환 선수가 눈보라를 빨리 채웠었거든요. 안쪽에서 잡으면서 마무리돼버렸죠. 아 뭔가 예술 점수는 굉장히 높은데 실제 기술 점수에서 네. 많이 못 얻어갔어요. 순간이동기 대지분쇄라는 필살기를 한번 딱 멋있게 보여주기는 했는데 네. 돌진한 사이에 맞대지분쇄도 이인공이 똑같이 들어갔었고 눈보라 차이 어쩔 수 없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또 뉴욕이 네. 눈보라를 들고 있는데 사실 연계라기보다는 딱 그거 하나? 그리고 또 이게 디바가 있던 게 아니었잖아요. 오차였기 때문에 눈보라 먹지도 못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광자방벽 진통 매트릭스까지 아이비의 눈보라가 한 번 더 도착은 합니다만 이거 갈리겠는데요? 그러게요. 불사 아우 경계 불사 빠지고 앞뒷날 갈리고요. 눈보라 던졌어요. 근데 그 안에서 킬이 자, 아, 근데 눈보라 위치가 잘 걸리는 위치도 아니고 자폭 때문에 자리 못 잡는 거 오히려 광조가 시간 벌어서 합류됐죠. 그러니까요. 이러면 오히려 광조 입장에서는 역전. 이거 무조건 역전이에요. 무조건 역전이에요. 플로라 광자방벽 올렸거든요. 비트까지 쓰고 비트를 찍는데 문제는 여기가 이렇게 깔끔한 위치는 될 수가 없어요. 얻어 맞는 위치고 양산비라! 아, 대지문세도 네, 급하게 쓰느라고 역전이죠. 이러면 불 한 번 더 들었어요, 최세환. 그리고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광저우 차지! 초반의 흐름은 분명히 뉴욕 거였는데 이후에 그 바닥친 그 기세를 몰아서 첫 번째 라운드 자 광저우가 먼저 가져갑니다. 분위기가 사실 광저우 입장에서는 내내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려서 깬 소개를 드렸는데 자 이런 시작이라면 오늘 기대해봐도 괜찮겠는데요. 네 확실히 지금 크롬 선수가 디바를 플레이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앞라인도 지켜주는 것도 괜찮았었고 네. 최세환 선수가 역시나 이 팀의 에이스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눈보라도 굴려주고 순환율을 좀 보여주면서 오리사였을 때에 어차피 내 눈보라 안 먹혀라는 생각으로 되게 과감하게 사용해주면서 한 번 더 썼죠 오히려. 그러게요. 네, 한타도 다 잡아냈었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조합에서의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광저우가 이번에는 또 그런 것들 잘 살려줬고요. 광저우 러쉬 조합이에요. 예. 근데 뉴욕은 레킹볼의 디바 선불까지. 이거 상대적으로 뉴욕이 조합상 상승 자체는 쉽지 않아요. 이 소프트는 약간의 각을 벌리면서 어그로 끌어주다가 갈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바꿔요. 그렇죠. 이거는
꽝 부딪히거든요. 감정 차지는 뭐 각 벌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앞으로 쏙 들어오는 조합이기 때문에 애초에 속도가 갉아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전장은 특히나 파르시 예, 충분히 기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빠르게. 하지만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 네. 거점은 광조가 먼저 밟죠. 밟고 있어요. 가죠. 아, 에일린 케어해주는 과정에서 오늘 에일린 선수가 얼마나 와! 아~ 에일린. 네. 예. 부르신 이유 이거죠? 공격도 너무 깔끔하고 애초에 뭔가 포킹적인 플레이 뭐 단일에 킹하면서 어그로 끌고 이런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사실 그냥 맥크리한테 톡톡 빙벽 갈려서 터지면 그냥 뭐 싸움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아 이러면 뉴욕 입장에서 특히 아이비 입장에서 네. 아 꽤나 날개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이고야 이거 아이고야. 자 지금도 많이 아팠습니다. 최소한 단일에 킹한 거 정리도 안 되죠. 아 그래서 와 이거 킹이 보는 거 보세요. 와 아 프라이데이 차라리 파라가 죽었어야 되는데 오늘은 세러데이. 네 이게 메르시가 죽어가지고 야 진짜 이거 너무 안 차죠 지금. 네. 딜러들도 애초에 대처가 너무 좋아요. 크롬 선수 너무 잘 봐주고 에일린 에인 좋다 보니까 딜러들 궁도 안 차요 이거. 아 적어도 광저 입장에서 파라에게 당하지 않겠다 뭔가 특명이 내려진 것 같아요. 네 아이비 너무 힘들겠는데요? 광저우는 비교적 깔끔하게 기다리면서 버텨내고 있고요. 쫀하게 초월이 차기는 하는데 자 뭔가 이렇다 할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매트릭스 그냥 녹아버렸고 그나마 뭔가 시선을 끌어내고 해야 되는 약풍이 먼저 누웠다. 엘린 선수도 에임 굉장히 지금 잘 들키고 있는 상황이고 발키리까지 껴서 유지력을 더해주고 있는데 이거 아직 만두의 비트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좋아. 있나요? 올렸어요. EMP. EMP 근데 하지만 잘 들어갔어요. 눈보라 카운터를 올려놓긴 했는데 조금 더. 그 다음에 아이비. 여참 그냥 포카 써야겠는데. 그러게요. 안 잡히거든요. 지뢰만 깔았고. 비트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 카리브가 앞쪽에 이격돼버리는 바람에 비트를 받아내지 못했어요. 포아. 방어 매트릭스. 오 아이비. 야 중요한 건 그 사이에 99까지는 올렸다는 거죠. 네. 투자도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저기서 비트 다 받으면서 카리브까지 빠져나가고 이런 장면 나왔으면 또 모를 수 있었는데 카리브를 아이브 선수가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줬기 때문에 오 버텨냈고요. 네. 아 어쨌든 뉴욕 엑셀셔가 가져오는데 쉽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라운드를 내준 건 아니기 때문에 자 희망을 좀 보죠. 네, 엔진을 바꿔 달았죠. 더 빨리 가자. 상대방의 파라포킹이라든지 선브라의 단일해킹 이런 것들에 취약할 수 있으니 빠르게 들어가서 속가낸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뒷날 물려고. 네. 크롬이 워낙에 잘 봐주고 있습니다. 자, 어우 이거 위로 하늘 위로. 터져. 아! 근데 낙사해서 같이 만들어냈거든요. 예예예. 예, 예. 여기는 오히려 메르시가 프라이데이가 있는데 지금 물리고 있어서 부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하나씩 교환을 했습니다만. 힐러들. 아. 와. 딥라인도 지지를 못했고. 자 지금 살리겠다. 아. 네. 부활까지 어떻게 지켜내긴 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천하무적 통하는 최강이거든요. 그럼요. 네, 더 세졌거든요. 자 결국. 뺏어옵니다. 광저우 차지. 확실히 광저우가 여러 가지 픽도 유동적으로 잘 바꾸면서 아니. 자, 비필수! 안드 메르시가 비비면 아, 가야죠 뭐. 네. 방법이 없습니다. 보기는 했지만 이제는 하나씩 휘핑당하는 포커싱이기 때문에 뉴욕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초월까지 처절하게 올리면서 네. 엔딩 EMP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러면? 어떻게든 좀 비벼보자. 근데 뭐 지금은 하나씩 퇴근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이 EMP에 콜로라가 맞아서 네, 이제는 위치 문항기도 못 쓰고요. 이렇게 첫 번째 세트 광저우 차지가 가져갑니다. 이 두 팀이 사실 한번 만났었을 때도 그때도 광저우가 이겼었어요. 네, 네. 그런 만큼 확실히 팀 상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광저우가 뉴욕에게는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좀 대치하는 과정에서 딜러들을 더 믿고 갈 수 있는 조합들을 꺼내들고 있는 게 이제 뉴욕 엑셀시어인데 그런 시간을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광저우가 오늘 좀 저돌적인 조합들을 뭐 바꾸더라도 계속 같은 맥락의 조합들을 잘 꺼내와서 흔들어주는 플레이가 되게 잘 먹혀들고 있죠. 네, 자 1-0 광저우 차지가 앞서 있고요. 잠시 후에 두 번째 세트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버워치 리그는 대회 공식 음료 코카콜라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버워치 리그 공식 클라우드 및 AI 파트너인 IBM과 함께합니다. 사실 오늘 광저우 차지에 대한 팀 소개를 드릴 때 그동안에 이제 중계진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성적을 가지고 또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약간의 우려 섞인 그런 멘트를 했었는데 야, 그런 우려를 뭔가 싹 씻을 만한 그런 첫 번째 세트가 됐어요. 약간 그... 약간 돌아온 느낌이에요. 네, 광저우가 네. 약간 괜찮았던 그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크롱 선수의 디바가 완전히 좀 살아나는 듯한 막 앞뒷라인 케어도 완벽하게 해주었었고 하르치에 대한 견제도 좋았고요. 저도 진짜 1세트에 정말 크롱 딱 여기 써놨거든요. 네. 진짜 정말 왜냐면 와 정말 아 디바가 이렇게 해줘야 팀이 사는구나 이런 네. 거를 증명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케어로 속에서 좀 하다 보니까 막 에일린 선수도 같이 살아나고 최세현 선수는 원래 에이스의 면모를 좀 보여주는 선수라서 좋은 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좀 살아나면서 받아치기가 성공이 됐었죠. 상대적으로 뉴욕은 아, 지난 6월달에도 한 조합만 보여주는 팀은 아니었어. 계속 이제 다양한 이런 건 저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팀이었는데 5월달에는 뭐 윈디, 라디, 레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6월 오리사 조합들도 네.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조합만 하는 거를 별로 좀 안 좋아하는 팀인가? 굉장히 다양한 걸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야시장에서 보여줬던 그런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습이 좀 됐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었는데 정원에서는 좀 포킹하면서 우리가 아이비 선수 팔아 잘 쓰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운영이었지만 그런 것들로 승부하기에는 상대방의 속도감이라든지 이런 단단함을 좀 뚫어내지를 못해가지고 뭐 궁 한번 돌려서 뚫어내긴 하더라도 바로 그냥 네. 따라잡히는 이런 장면들이 좀 아쉽긴 했죠. 그리고 또 팀 상성 아 뭐 이런 것도 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뉴욕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즌에 한 번 만났는데 이제 광저우에게 졌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팀적으로 약간 광저우에게 밀리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세트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쟁탈전은 또 쟁탈전이고 그쵸. 그 이후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조합을 양쪽 다 어느 정도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광저우가 약간 좀 저돌적인 조합, 무게감 있는 조합 아니면 막 확 들어오는 조합들을 좀 선호 하는 템포 위주의 게임을 좀 풀어가려고 한다라는 걸 알면 뉴욕도 지금 어느 정도 작전 타임을 통해서 쉬는 시간 동안에 약간의 본인들의 조합을 오늘 뭘 사용을 해야겠다라는 네. 확립을 좀 했겠죠. 뉴욕은 사실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뭐 이제 쪼낙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선수들로 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어쨌든 6월달에 막 뭔가 이기는 모습, 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더 윗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봤다 보니까 이런 선수들이 또 한 번 탁 터지면 무서워요. 네, 그런 네. 것들이 좀 나와주는 장면들이 이어져야 될 텐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식의 운영을 할까? 사실 기본적으로 좀 뭐 러쉬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다이브해가지고 포커싱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오히려 난이도 면에서는 지금 방금 쓰려고 했던 막 여러 가지 포킹하면서 자리 싸움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면에서 숙련도가 올라가기에는 괜찮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거 해라. 그렇죠. 조금 에이. 더 그래도 한번 힘싸움 해봐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차피 본인들도 아까 막 메이스고 이런 조합 연습해 왔으면은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네. 좀 어렵게 좀 그렇죠. 이게 난이도를 뭔가 올리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스텝이 꼬일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쉬운 난이도를 선택해 보는 건 어떠냐 이런 조언을 해주셨고 아. 지금 쉬는 시간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거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거 보니까 네. 아, 이 팀들에서 작전 타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선수 교체가 지금은 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뉴욕 같은 경우에도 뭐 패더 선수도 있고 광붕 선수도 있고요. 아 역시 아 오! 광붕 들어왔고요. 와, 스펠링이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광붕. 최세환이랑 이제 같아졌어요. 사실 광붕 선수 아이디 그 이제 제 방송에서 봤거든요. 네. 이 선수 아이디 이대로 나가는 것이 괜찮은가? 네, 뭐 이제 한번 나봐요. 아니, 그렇죠. 네. 뭐 본인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네. 시원하게 광붕 선수 한번 캐리 한번 소리 질러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이제 이런 얘기 중계진이 하잖아요. 그러면 왜 저게 무슨 뜻인데 몰랐던 분들도 괜히 한번 보게 된다. 이제 예, 그럴 수 있어요. 자, 왕의 길에서 펼쳐집니다. 두 번째 세트. 아이디는 선수 고유의 선택이에요. 그럼요. 그거 갖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방송인인데도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지저타는데 뭐. 야 이거 광봉 선수가 사실
잘 안 나왔었어요. 거의 이제 페더 선수가 그쵸. 나오고 클로라가 고정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은 느낌이었었는데 광고 클로라 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뭐 애쉬트레 이런 식의 조합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오랜만에 나온 만큼 또 제대로 광붕이랑 약풍을 합치면 광풍이에요. 아 그러네요. 광풍이가 뭐 둘이 그런 좀 바람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만들어줘. 광저우는 역시나 러쉬 형식의 조합. 반대로 뉴욕 세션은 메르시네 타워죠. 본대만 안 물리면 돼요.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해서 본대만 안 물리고 돌려 깎는 게 일단 중요한 건데 돌려 깎는 과정에서 킬 안 나오면 이건 뭐 아나가 있는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밀고 들어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약풍 선수가 어떻게 해주느냐가 근데 중요하죠. 야 약풍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물론 그래도 죽어봤습니다. 광공 이거 근데 메일을 잡았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약풍 선수 합류하는 타이밍에 안쪽으로 그냥 과감하게 밀고 들어가서 메일 없는 장점을 좀 본인들이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좁은 구간에서 에임을 들이대고 있었고요. 바드레킹 자 약풍 왔어요. 바드레킹 좋았는데요 플로라? 오자마자 네, 서로 간에 하루 잘 맞아떨어졌고 어차피 계속 비비면서 슬쩍슬쩍 움직임을 보이죠. 공격 빠지는 거 받고 리오 선수 지금 또 단일해킹 잘 들어갔거든요. 플로라가 잘 봐주고 있습니다. 아 단일해킹이 계속 들어갑니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좀 움찔움찔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거점 쪽에서 홀딩하는 과정에 광궁 선수가 아직도 리오타가 추가적으로 안 나와서요. 예. 조나기 약풍! 아 밀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메르시 생각하기 때문에 뭐 EMP라든지 중력 붕괴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는 지금 깔고 캐릭터 소나기 아니었으면 이거 메르시 잡혔죠. 예. 근데 초월 빠졌어요. 그러네요. 아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오히려 2층 쪽 밀고 들어가는데 초월이 소모가 됐다라면 이 다음에 따라올 수 있는 뭐 EMP 중력 붕괴 와야 되고 그래서 여기 좁은 구간에 일단 들어올렸습니다. 됐어요 남의. 아 지금은 공격 붙여가면서 비앙카 처리. 이거 진짜 잘 잡았거든요. 중력 붕괴 있는 크롬을 잡은 거기 때문에 근데 공격하지 못 터지고 눈보라까지 와버렸거든요 이러면. 맞습니다. 이러면 중력 붕괴에 눈보라 광저우 입장에서는 받아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이거 어영부영 비벼지다가 크롬까지 그냥 합류해버리면 플로라 불러와야 돼요. 불러오고 EMP 써서 최세환이 눈보라 못 던지게 했는데 던졌어요. 아이고 근데 거점 넘어갔죠? 거점을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 발지를 못했죠. 거점 딱 들어오는 선에 중력 붕괴 눈보라 던지면서 움직였었는데 네. EMP가 발동이 돼버리는 바람에 EMP 하나 약간 무너졌습니다. 아 광저우. 이거는 광저우 입장에서는 좀 아니 아깝죠. 충분히 갖고 있는 궁상원이 한번 비벼볼만 했었는데 네. 어쨌든 뉴욕 엑셀시어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더라도 과감하게 2층 쪽에 있는 딜러들 내려가게 만들어놓고 본인들 자리를 잡은 뒤였었기 때문에 안쪽에 그냥 에이거 좀 또 밟고 있던 상황이라 광저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EMP 받아칠 수 있는 뭐 부트도 없었고요. 만점 그렇죠. 초반에 잡혀서요. 뉴욕은 점수를 가져가면서 어쨌든 상대 궁을 두 개나 뺐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상황 됐고요. 다시 갑니다. 결국은 광저우 입장에서는 공매트를 스킨해서 나올 텐데 이걸 그냥 한번 접고 갈지 아니면 오는 턴에 갑이라든지 이 지뢰밭 안쪽에 넣어놓고 진영 공격 시켜놓은 상태에서 한번 싸움을 열어볼 건지는 이거 선택이에요. 오! 네, 분명히 뉴욕이 좀 유리. 오! 걸렸어요. 플로라 걸렸어요. 야, 부활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와! 광붕! 야, 말 그대로 제대로 광붕 아, 꺼내냅니다. 결국은 이렇게 진폭 매트릭스를 쓰고 나오는 턴이라고 하더라도 이 진영을 좀 터뜨릴 수 있는 공격기들이 있다 보니까 네. 진폭 매트릭스가 오히려 신호탄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달렸어요 이거 뒤에. 먼저 돼지고서 싸움을 달렸어요. 네, 했었는데 자 그걸 받아치면서 뉴욕 엑셀시어가 자 특히 광궁 선수의 활약 이러면 이 지점까지도 들어오죠. 2점 챙겨갑니다. 오히려 광저우가 좀 달려들면서 싸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달려들었어야 되는 턴마다 지금 카운터를 계속 맞아서 템포를 좀 내주다 보니까 EMP가 또 돌아버리는 턴. EMP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저것 반응. 와! 광붕! 외쳐줘야죠 이렇게 또. 광붕이! 광붕이. 아 그래 광붕 끝나면 좀 아쉬워요. 광붕이가 더. 네 광붕이. 이름에 이제 광자가 들어가서 그렇게 지은 거죠.
동생 진붕이는 가는 게임 선수입니다. 형제들끼리 FPS 잘해요. 아 그럼요. 이거 아 이거 피가 있어요. 네. 아, 프로게이머의 피가 있습니다. 중력붕괴. EMP 만두도 EMP. 맞았거든요. 중력붕괴 데미지 다 주죠. 일단 불사로 버티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체력 먹는 거 치고 나오는 거. 쓰고 근데 눈보라 최세원이 있죠. 던졌어요. 비앙카가 어그로 끌어줄 것 같아. 끌어주는 사이에 초월로 꽤 상쇄가. 과연 못 살렸어요. 지금 매트리스까지 올라가 있어서 결국 이 최세왕이 던진 눈보라 이익을 좀 봤고요. 아이고 이거 덕분에 한턴 막아냅니다. 네. 앞쪽으로 쏙 밀고 나올 때 당연히 이거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본대 쪽이 버티기가 어려운 것 때문에 쏘나 선수가 최대한 천천히 초월을 잘 올려서 살리긴 했지만 초월 빠지는 거 보고 눈보라 지금 매트릭스라서 딜량을 버텨내기 힘들었죠. 네. 광저우도 침착하게 본인들의 수를 잘 던졌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거의 다 왔는데 2분 30초라서 이건 뭐 뉴욕 엑센션 입장에서는 자 뭐 플로라도 궁 열심히 채우고 있고요. 네. EMP 오는 턴이 되게 압박으로 다가갈 수 있는 또 광저우 입장이라서 예. 계속 그냥 대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위치 빠진다 보면 그냥 달려드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 벌써 EMP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네, 빠르죠. 근데 지뢰밭도 있어가지고. 아! 오! 에일린? 아 요거는 또 계속 그래도 살려있어요. 메르시가 있다라는 장점은 또 이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대치하면서 네. 어차피 매전이기 때문에 두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바다 EMP 깔끔하죠? 다 들어갔어요. 야! 플로라 광부. 와. 지금 포메트리스 올리기는 했지만 쉽지 않아요. 밥까지 와버렸어요. 초월도 지금 준비 중이라서. 네. 아니 근데 진통 매트릭스 하나로 버티기에는 도저히 뭐 어떻게 아이 막을 수가 없죠. 1분 30초 정도 남겨놓고 뉴욕 엑센셔의 공격이 성공됩니다. 첫 번째 세트와는 또 느낌이 많이 달라요. 특히 네. 교체돼서 들어간 광궁의 활약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광저우의 조합 자체가 라인 디바가 아니고 뭐 윈스턴 디바 하고 아예 뛰어들 수 있는 이런 조합이었다라면은 좀 더 편했을 거예요. 여긴 2층 구간도 되게 많고 좀 길다 보니까 애초에 라인 디바가 이렇게 아예 마지막 경이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지점 직선 구간에 놓이면 달려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2층 지역도 내주고 얻어맞는 과정에서 체력 빨리 안 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선에 그냥 지뢰밭에 EMP 한 번에 그냥 다 노출돼버려가지고 터졌죠 그냥. 네. 그러니까 너무 하나만 좀 고집한 네. 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진짜로 최고의 팀들은 구간 구간별로 상황 상황별로 또 상대가 뭘 드느냐에 따라서 계속 교체를 해주는 그런 양상들이 현재 리그에서는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자 광저우가 조금 더 유연한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확실히 이 광붕 선수라든지 플로라 선수들라든지 둘 다 히트스캔을 워낙 잘 다루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조합도 이제는 좀 만들어지고 있고 뉴욕도 아 정답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잘 해온 것 같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약풍 선수가 조금 포커싱이 되면서 자꾸 끊기는 이런 모습들도 나와서 약간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 뒤는 확실히 안정감을 찾아가더라고요. 사실 뉴욕이 이제 에코를 좀 내려놔서 그런 것 같아요. 에코 때문에 계속 약간 조합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이 둘이 왜 안 나오냐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에코가 이제 너프가 되고 아예 좀 이 조합이 이제 메인으로 나오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공격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 꺼내고 싶어도 네. 오히려 에코가 너무 좋으니까 리그가 그냥 네, 도와주네요. 자 이제 광저우의 공격. 동네 한 바퀴 뉴욕은 잘해야 되고요. 광저우 입장에서는 순례를 잡아야 되거든요. 진영 일단 다 무너뜨려 놓고. 근데 공격 사이에. 이게 약간 껴가지고. 이런 장면이 또 나오. 아유, 좁아. 합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근데 네. 그 이제 카레프 선수가 빨리 합류하려고 바꿨거든요. 예. 오이라로 바꿨고 약풍 선수 오기 전에 가보자는 생각을 했는데 레킹볼도 빨리 하는 편이라. 아 그럼요. 부름되거든요. 카리프는 웃는 장면에서 카메라가 좀 멈췄었네요. 아. 광붕이! 야. 뒤쪽으로 들어온 거 잘 받아쳤죠 지금 뉴욕. 아 용봉탁이 부르기 좋게 지금 계속 이런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확실히 와. 괜찮은데요. 이 정도 쓸 때 들어오는 것도 잘 받아치고 어차피 뻔하다 이거죠. 약풍 선수도 무리하지 않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팔드레버 찍으면서 오히려 허리 한번 잘 멈춰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광궁 선수는 약간 물망이나 물고기 같은 느낌이에요. 조합 계속 바뀌거든요. 지금 광저우가 네.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얘기입니다.
어? 카리브 갸우뚱하죠. 네, 이거를 네. 차라리 맞대결할 수 있는 조합으로 가거나 지금 쓰는 조합으로 할 거면은 일단 붙어서 재미를 봐야 되는데 붙기 전에 출혈이 계속 나서 들어가다 뭉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콜라가 팔 수 있어요. 와! 광복이 진짜 대박인데요? 이걸 헤드를 이게 베스트예요. 빙글빙글 돌면서 킬 내주는 게 이 조합을 상대하는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가지치기 하나씩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 뉴욕이 하고 있어요. 뚝뚝 부러뜨립니다. 그 사이에 궁차는 거 보세요. 난리 났는데요. 이거 광주 입장에서는 초조해지죠. 아까처럼 약풍이 무리하지도 않고 들어오는 것만 자꾸 받아치려고 하니까 붙기 전에 출혈이 안 생겨야 되는데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아 왜? 아, 먹었어요. 그럼. 와. 근데 문제는 카리브가 딸렸죠. 그렇죠. 근데 아 최세원 선수의 농구화가 있기는 한데 상대가 뭔가 들고 있는 게 더 많기는 합니다. 공개 안쪽에 좀 많이 떴는데 빙벽에 달려서 아! 야, 결국 키를 내요. 그리고 박도바! 이게 약품은 잡힌 게 아니에요. 세포 분열을 한 거지. 아. 안에 딱 그 지뢰밭 써놓고 갔잖아요. 아. 중력붕괴 지뢰밭. 아 단세포 걔네들이 하는 거예요? 뭐 잘라도 잘라도 각자 자세가면?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거? 야 완벽한 연기까지 나왔거든요. 이러다가 진짜 아. 이거 1분 남았습니다, 광조! 아니, 리그에서 막 디바가 리필 작곡으로 막 5킬 이상 하는 것도 다 근데 지뢰밭으로 이렇게 다 킬 내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이런 게 나오네요. 궁은 많아요. 광조가 일단 궁은 많아서 붙어서 재미를 본다라면 다른데 자, 근데 뉴욕도 충분히 시간 끌면서 버틸 만한 힐러공까지 같이 준비가 돼 있어서 만약에 눈보라 집으로 안 들어가면 그것도 멸망해. 끌어들여서 눈보라 감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 거의 마지막 아유 불쌍 하이브리버 때문에 계속 킬 빠집니다. 자 그리고 철 올렸는데 자, 먼저 킬 하나 냈고요. 일단 프라이데이가 집게 못 키고 그냥 쏟았다가는 하지만 저거 받았고 펄스 자 궁을 자, 지금 닫습니다. 근데 이러고 있는 과정에서 강봉 선수가 프리딜하는 과정에서 리오도 지금 잡혔고요. 네. 이러다가 프라이데이 선수도 와가지고 집게 돌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합류할 수 있어요. 근데 앞라인이 궁을 아직 들고는 있는데 광저우가 선택을 어떻게 할 거죠? 자, 한 칸, 두 칸 주고 온다 예, 예. 라는 생각으로 지뢰밭 길어졌을 때 비앙카 선수의 중력 붕괴. 아하! 아! 죄송합니다. 예, 이거 커요. 어쨌든 핵심 광복을 끌어냈고 이러면 못 오겠네요. 예. 그냥 올 생각도 네.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뉴욕 입장에선 점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시간 다 끌었어요. 시간 진짜 많이 끌었어요. 이거는 끌었어요. 본인들은 3점을 1분 30초 남기고 갔지만 본인 이 광저우 입장에서는 에이거 충돌을 할 때 거의 추가 시간이어서 전진 수비하나요 이거? 오, 플로라? 플로라? 뒤쪽에서 한번 노려보는 거 같은데 여기 레킹볼도 있거든요 네. 지금. 자, 나왔어요. 양쪽에서 중력 붕괴! 불사 빠졌어요? 불사 빠졌어요? 하지만 교환! 자폭 카운터 올려놔서 그나마 프라이데이 데려가긴 했습니다만은 차차 조금 더? 진영이 약간 서로 갈렸거든요? 네. 근데 최소한 눈보라 맞죠? 선방난사, 선방난사. 이거는 좁은 구간의 패왕! 고민이 됩니다. 하나씩 아 정리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좀 끌리고 있는 거라 예. 광주 입장에서 약간 속상한 상황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건 최성 선수가 눈보라를 쓰지 않고 네, 가지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광주 입장에서는 힐러공도 다 준비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반대로 뉴욕 입장에서는 역시나 매제를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라 먼 거리에서 돌려 깎는 플레이가 계속해서 이득을 좀 봐야 되고요. 특히나 광봉 선수한테 진짜 훅 하고 하나 날아가면 아 분위기 증폭매트리스 깔았는데 어그로 끌어서 포커싱 하려고 뒤로 도는 중 예. 2층에서 빠졌죠. 석양 석양으로 오지마 열어놓고 앞으로 비비려고 하는 공격 때문에 달렸고요 약간 와! 아. 자, 됐어요? 근데 플로라! 지금 잠깐만요. 와! 불사 빼고 잡았거든요. 네. 이게 게다가 최세환을 먼저 와. 잡아서 눈보라를 들고 갔어요. 야, 플로라 혼자서 그냥 트레이서 앞쪽에 가가지고 양풍선수 어그로 끌어주는 사이에 플로라 선수가 정리 한번 딱 해주고 그 다음에 펄스까지 붙여서 불사 빼고 정리까지 또 한번 더 하고. 네. 덕분에 시간을 이렇게 끌고 자 이거 이러면 광저 마지막 공격이죠. 마지막에 20초 때문에 더 이상 비비기는 많이 어려워 보이고 뛰어들어서 초월 빼고 싶은데 초월까지 닿지도 못할 거예요 지금은. 이러면 최세원의 눈보라. 야 이거 어떻게 깔아야 될까요? 잘 정말 잘. 아예 비트 찍고 그냥 확 들어가가지고 네, 이쁘게 초월 빼게 만들고 그 이후에 눈보라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반주?
눈보라부터 눈보라부터 깔았어요 깔았어요 근데 좋아요 좋아 빼고 올렸죠? 비트 찍으면서 안정적으로 가자 이런 방법이 있죠 결국 하나 비앙카 플로란도 아 제거합니다 이게 시간이 어? 계속 끌리는데 쫀하게 잡아냈지만 크롱노스가 계속 따라가서 잡고요 네 뚫어낼 것 같은데 네 암나인이 이제는 없고 장부까지 올라가니까 그쵸, 이건 뚫어내겠네요 아 이게 근데 1점도 그렇고 2점도 그렇고 추가 시간까지 다 쓰면서 정말 시간 박박 긁어 모아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뉴욕이 잘 버틴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지 아프거든요 시간 자체가 이제는 사실 뉴욕은 뚫릴 때 뚫리더라도 추가 시간 일단 띄운다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럼요 계속해서 메르시 젠야타 어쨌든 쪼낙 선수도 젠야타 하면 워낙 딜러 같은 기량을 좀 보여준 선수라서 대치에서 킬 나오는 걸 가장 좀 바랄 거고 광저우는 그런 피해가 없게끔 최대한 좀 조심해야겠죠 아 원조 MVP 아, 스킨의 주인공 아닙니까? 자 일단 들어 올렸고 자 일단 빠졌죠 네 불사 아직 있어요 하지만 불사가 교환됐으면 불사 이후에 뭔가 증포 매트릭스가 이거 방압 교환합니다 증포 매트릭스 키고 나오려고 하니까 오히려 지뢰밭 깔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였는데 뒤쪽으로 왕검 추적 잘했습니다. 밥이랑 증폼매들이 다 뺐어요. 광저우도 그래도 자 지금 있는 공상황으로 더 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 뺐죠. 이렇게 되면 증폼매트릭스 턴에 오히려 하나 교환한 거고. 근데 어? 대진문 선수 생각보다 약한 공수 하나 들어간 것 같아서 네, 네 맞아요. 덕분에 그래서 뉴욕이 버텼어요 그걸. 네. 궁을 잘 빼고 만두가 왕검 추적 잘하기는 했지만 아. 다음 턴에 들어오는 거에 쏟았습니다. 여기까지일까요? 자 초월로 얼마 될지 쫀하게 또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눈보라를 가지고는 있지만 네. 화물 쪽에 붙지도 못하나요? 빨리 와야 돼요 야 크롱이 왔어요 크롱이 만두 미트가 네. 아 이거 만두가 만두 터지면 만두 터졌어요 만두가 이러면 미래가 터지면. 없어요 EMP가 오거든요 플로라 아 만두가 터지면 속이 보이죠 자, 눈보라를 쓰기는 했는데 초월로 버티죠 초월로 아, 버티죠 카리브가 없기 때문에 EMP 만두가 비트는 들고 있지만 아직 이제 왔어요 이제 송 하나 되돌아갔어요 그러네요 결국 이대로 뉴욕 엑셀시어가 한 세트 쫓아가겠는데요 가져갑니다 야 이렇게 사실 저희가 오늘 경기 예상할 때 광저우와 뉴욕 경기는 야 이건 또 치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뉴욕이 두 번째 세트에 분위기 급 바뀌네요 네, 그러니까 뉴욕은 오히려 넓은 지역, 2층 지역 이런 쪽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약간 포킹형 조합으로 완전 들고 나와서 광분과 플로라의 좀 기량을 믿는 식의 운영을 하는 거고 광저우는 좀 붙는 위주의 조합을 사용하는데 왕액을 마지막 거점에서 왕급 조절 잘하는 모습 보여주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막아낼 수 있는 궁이 많거든요, 네. 뉴욕도 교체돼서 들어간 광봉 선수의 활약 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예, 눈에 보였습니다 We'll be right back.
오버워치 리그는 프링글스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도 게임과 함께하세요. 그리고 오버워치 리그 공식 데이터 매니지먼트 파트너인 네덱과 함께합니다. 야, 두 번째 세트도 엄청 치열했습니다. 일단 조합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벌어졌던 그런 경기였고요. 서로 원하는 게 굉장히 달랐고 그걸 네. 원하는 걸 과연 얼만큼 완성도 있게 만들어내느냐, 거기에서 뉴욕이 한 발 앞섰죠. 네, 특히나 그 왕의 길 같은 경우에는 물론 A거점, 그러니까 A거점이라든지 이경규지까지는 어느 정도 이 러쉬 조합의 형식들이 막 붙어서 싸우고 좁은 구간 만들어내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마지막 경기지 가서는 많이들 바꾸는 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예 2층 지역을 볼 수도 없는 데다가 긴 지역이 마지막 구간에는 좀 펼쳐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후방 라인의 프리디를 좀 받아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뭐 아예 다이브 형식으로 바꿔서 받은 맞은 다음에 맞은 만큼 뭐 나노를 채운다든지 맞은 만큼 융화를 채운다든지 뭐 이런 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잃은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합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맞기만 하다가 EMP도 받아치려고 비트를 채웠는데 비트 채운 뭐 만두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그냥 원거리 포킹에 터지고 이러면 그냥 변수 나오고 무너지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세트 광붕 선수가 들어가고 나서 광붕 플로라 조합 너무 좋은데 왜 이제서야 나오나요? 물론 중간중간에 기용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서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에코가 아무래도 에코라는 카드가 워낙 또 한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던 또 영웅이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에서 확립을 좀 못했던 게 아닌가. 오히려 이 조합이 그냥 뉴욕한테 되게 잘 맞지 않나. 원래 그 예전 뉴욕도 쪼락 선수 중심으로 하는 이 젠야타로 풀어가기가 네. 메인이었는데 이 조합을 쓰니까 오히려 쪼락도 같이 살아나고 뭐 광붕 선수라든지 오히려 플로라 선수의 기량까지도 같이 시너지가 있는 거라서 네. 확실히 굉장히 깔끔한 경기력이었습니다. 왕의 길에서는요. 사실 시작하면서 이제 광붕 선수가 왜 못 나왔는지 인지 환경에서 짚어 주셨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근데도 많은 분들이 광붕 왜 이제 나오냐 막 이런 채팅이 올라가니까 어떤 분이 그래서 해설 안 듣냐? 에코 때문이라잖아. 네, 뭐 이거는 이제 팀 내부적인 정확한 오피셜은 아니지만 그렇게 네. 약간 추측은 해볼 수가 그렇죠. 있겠죠. 저희 네. 나름대로는 예상을 해보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채팅 보고 빵 터졌었어요. 예, 또 이렇게 이렇게 뭐 저희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 네. 또 감사하죠. 그럼요. 뭐 역시나 뭐 여러분들 덕분에 또 중요한 거니까요. 그럼요. 그럼요. 똑같이 나왔네요. 그대로 갑니다. 예. 워낙 시너지가 좋아요. 포킹하는 조합에서 쪼낙 선수도 젠야타 제일 자신 있어 하고, 또 이제 또 호위전장이기 때문에 뭐 광붕 선수의 히트스캔뿐만 아니라 뭐 플로라 선수의 지금 뭐 분위기 되게 좋잖아요. 다들 그러게요. 웃으면서 얼마 만에 이런 게임 하는 건지 몰라요. 지금 뉴욕이 되게 무력하게 많이 졌었어요. 물론 그래도 어쨌든 6월 달에는 분위기를 살려낸 이런 경험들도 있으니까 앞서서 또 짚어드렸듯이 이런 선수들이 또 분위기 막 타고 이러면 무서워지죠. 반대로 광저우는 너무 이 러쉬 조합 먼툴로만 가는 그림이 나와서는 안 돼요. 네. 네, 다른 것도 하나 정도는 지금 좀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커타운입니다. 세 번째 세트. 여기는 또 이 광붕 선수가 히트스캔 워낙 잘 쏘고 위도우를 꺼내도 캐리할 수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잖아요. 광붕 선수 그 위도우 1대1 엄청났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장마다 돋보이는 이런 뭐 영웅도 있고 선수도 있고, 그런데 뉴욕도 자, 이 전장이면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광저우는 이걸 준비했어요. 네, 그냥 우리는 러쉬 조합을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어느 전장이든 이걸로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서 싸워서 이길 거야라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없으면 진짜 하나를 똑 부러지게 하는 것도 그렇죠. 방법이에요. 대신 잘해야죠. 그렇죠. 잘 버텨주면 돼요. 오늘 크롱 선수도 되게 좋은 기량 보여주고 이런 모습 나왔었는데. 그럼요. 근데 문제는 돌려깎기에 터지면 답이 안 나와요. 예. 자, 그러니까 크롱이 잡아줄 수 없어요. 내 사이에 조심조심 또 조심. 오! 이런 베일리. 거. 그렇죠. 에일렌의 역할이 크고요. 네, 화물 그렇죠. 홀딩 같이 해줘야 돼요. 네. 화물 지나가 버리면 큰일입니다. 위쪽도 한번 바라봐줬습니다만 걸리진 않았고 올라가려고 좀 공격 약간 썼던 것 같은데 네. 올려주려고 사이 껴버려가지고. 대신 이러면 광저우 입장에서는 밀릴 때 밀려도 계속 홀딩하고 인파이팅적으로 시간 끌면서 화물 운영의 묘미, 시간 끌기 예. 화물 홀딩 이런 것들로 승부를 좀 봐야겠죠. 그 사이에 또 카리브 앱과 진공 매트 1세트 지금 최고거든요.
잡았다 이런 걸로 한 턴 또 막아낼 수도 있는 거고. 아 쉽게 광저우가 이번에는 하나씩 끊겨지지 않습니다. 라인 안이래핑 되고 위쪽에서 계속 트리 쿠션. 진폭맨 다시 깔았죠. 근데 크롱이 버텨요? 틀달라고 지금 엑스 막 난리치고 있죠. 버텨요 버텨요. 아직 아유, 버티고 있어요. 버텼어요. 어느 정도 먹고 그 다음에 다시 합류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EMP가 왔죠. 근데 이제 안쪽에 숨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쓰고 나서 무리하게 연계 들어가다가 터질 수 있다는 관점만 조심하면 돼요. 잘 들어간다 불사로. 근데 카리브가 안 맞아서 불사 버텼죠. 케어가 안 됐어요. 네. 갑까지 그냥 밀어 넣어가지고 버틸 수가 없었죠. 또 불사가 맞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그 빈틈을 파고들면서 뉴욕 엑세이션 조금 좀 숨막히는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지금 드디어 한번 터트려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리브 선수도 이제 궁 빠지니까 아예 바꿔서 나왔죠. 맞을 거 맞고 우리도 그럼 궁 채우자. 물론 융아는 조금 이 회복률이 너프가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모이라의 궁극기 충전 속도가 느려졌어요. 17%. 에코와 함께 네. 같이 너프가 됐어요. 중력 붕괴 들어올려요. 근데 에이밍에 에이블 더 위로 뜰 줄 알았는데 위에 잠깐 튕겨가지고 궁극기 안 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예, 연계가 되진 않았고 발키리 유지력으로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턴이라서 그래서 비트. 원거리 코킹하는 거 못 빠지겠다. 비트 찍고 좋아할 돌진도 이렇게. 살리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킬 나오면 몰라요. 뉴욕 쪽에서 킬이 아우. 망치까지 찍었어요. 투자가 꽤 많이 됐거든요 지금. 네. 그래도 어쨌든 초원을 뚫고 결국 킬 하나 만들어냈고 못 살았어요. 밤에 또 광고! 광고! 아. 야 이러면 네. 이거 결국 쪼나기 엄청 큰 세이브를 해낸 거네요. 그 세이브를 만들어내고 이게 깊게 나갔잖아요. 깊게 나가서 궁을 많이 썼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잡히는 거죠. 쪼나기 굿 세이브 덕분에 자 이렇게 이 1점을 챙겨갑니다. 조합의 특성상 넓은 구간에서 광궁 선수 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궁 선수가 지금 11초치의 0데스 10분당 딜 물론 시간 얼마 안 됐습니다. 18,000 엄청 쏟아붓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이거만큼 이제 카리브 선수가 융화를 빨리 채워서 융화 다이브로 근접싸움 앞라인에는 뭐 비앙카 선수 계속 노려줘서 터트려야 되는데 그것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 들어가는 거고요. 자 게다가 지금 플로라 선수가 EMP를 들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다가 잘 봤어요 최승환. 네. 근데 광봉 또 프리딜. 네. 또 프리딜. 크롱도 체력. 아 이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금 프로가 각을 정말 예쁘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네. 반응을 뭐 할 수가 없었죠.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궁턴에 맞아야 돼요. 이게 계속 EMP 타이밍을 만두 선수가 계속 따라가기에도 조합이 지금 버텨지지도 않는 데다가 융화도 어느 정도 너프가 좀 되고 나니까 오히려 그렇게 빨리 차는 느낌도 사실 지금 잘 안 들고요. 사실 이 조합에서 뉴욕 엑셀시어가 보여주는 이 조합들이 5월달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막 송보라가 6월에 밴당하고 그럴 정도 핵심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뉴욕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많은데요. 눈보라 소강 손 키면서 자리 잡고 눈보라 깔고 싶은데 에? 초월도 또 있고요. 아 메카 다니엘 다 이렇죠.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면 이것도 매섭고 소강을 올렸는데 이미 좋은 자리 다 주고 중력 공개까지 올라갔죠. 이것도 네, 밀려요. 이것도 2점 그냥 가네요. 이 구간은 와 네. 거의 힘들이지 않고 네, 들어왔습니다. 광저우가 지금 전장 자체가 본인들이 이 전장에서 그렇게 유리한 조합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전술 운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 융화 다이빙 다이브 턴인데 융화 다이브 가고 이 눈보라를 깔았을 때 이득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초월이 또 기다리고 있고 초낙은 초낙이요? 아 약간 한번 봐드렸는데 네. 그때 물어 뜯으시네요. 예. 자 초월 올렸죠? 근데 눈보라로 눈보라를 초월인데 여기서 비앙카 잡았어요. 걸렸어요. 버텨냈어요. 한 번 정도는 드디어 버텨내는 장면이 네. 일단은 나왔죠. 근데 여전히 2분 반 그리고 이번에 또 EMP에 밥도 불러올 수가 있어서 아직은 네. 뉴욕 입장에선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한 번 막아내는 턴까지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본인들이 빨려 들어가지 않았고 네. 그리고 EMP와 밥이 온다고 하더라도 만 선수가 빛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어그로 끌 수 있는 궁들도 다 보유 중이라 그렇죠.
괜찮아요. 이번에는 광저우가 좀 숨통 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리를 잘 잡고 최대한 좀 아껴가면서 2분을 버텨야죠. 그리고 조금씩 맞으면서 이제는 카리브가 또 융화도 잘 순환시켜주고 있는 편이라서 EMP 하나만 사실 믿고 가기에는 오히려 뉴욕 입장에서 조금 껄끄러워요. 근데 그게 만약에 대박이 난다면 뉴욕 입장에서는 완전 급방끝 할 수 있는데 자, 과연 될까요? 성향 키고 압박, 빙벽 쳐놓고 그, 한번 비아카 잡아보려고 했는데 네. 와! 아, 와. 연계가? 대체 무슨 이후에 네. 융화까지 밤에, 와! 야,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오늘 몇 번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지분세 찍는 거에 약풍이 파일드라이버 지뢰밭을 완벽하게 깔아놔가지고 거기서 빠져나가질 못해서 약풍 지뢰밭이 무슨 기바 자폭입니까?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 너무나도 그 템포를 지금 약풍 선수가 잘 끌어줬거든요. 야, 이러면 앞서서 광저우 차지가 받아칠 수 있는 게 꽤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 만두 벌써 돼요? 여러 개 빠졌어요. 만두 저 뒤에 집 안에 있거든요. 오른쪽 뒤에 여기. 네네네. 야, 플로랑 강을 돌 거고 중력 쓰면 빨 비트 써라. 예예예. 예. 만두 비트 안 써? 뭐 비트 안 쓸 거야? 자, 근데 정리가 근데 앞라인을 출렁해서 야, 비트를 안 쓰고 오히려 눈보라를 던져가지고 이거를 못 들어오게 만들어서 리오랑 크록이 살았습니다. 아, 이거는 세이브를 잘 EMP! 와, 근데 EMP 막 바로 터져가지고 예. 비트도 바로 올려주긴 했지만 오히려 포식이 더 빨랐어요. 그 빈틈을 아, 플로라의 EMP 타이밍도 정말 예술이었고요. 초월 와버렸죠? 올리면 끝나요, 이러면. 끝나게 들어가겠는데요. 융합 어떻게 들어와? 와, 캔슬! 아, 이러면 말 그대로 이제는 시간 문제에 가까워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밥도 부르고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뉴욕 엑셀시어. 결국 3점까지 들어갑니다. 오늘 이야, 진짜 약풍 선수가 저 지뢰밭 대박을 네. 네. 이런 장면이 쉽지 않은데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약풍 선수가 예전에는 잘 안 됐던 게 본인이 자리도 다 만들어줘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격적인 플레이가 좀 잘 안 되는 장면이 너무 많았었죠. 다 터지고 여기. 조심하죠. 이건 딱 들어오는 거 보고 어? 들어와? 파일드라이버지? 그리고 밥도 대박이었어요 여기. 밥 때문에 멈춘 거거든요 이게. 아, 그러네요. 와, 그러니까 완전히 샌드위치. 그러니까 앞에서 대지분세 대박 났다 가자 하는데 밥이 나와서 돌진이랑 맞돌진으로 리오 선수는 넘어지고 뒤쪽에서 찍으니까 못 들어가고 한 번에 그냥 일망타진. 네. 대박이었죠. 진짜 마치 지뢰밭에 자폭 기능 달려있는 것처럼 네. 한꺼번에 후두둑. 근데 오히려 약풍 선수가 이제는 부담이 덜해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는 그냥 무리하지 않고 진영을 안 열어줘도 딜러와 쪼낙 선수가 막 포격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 벌어주고 킬 내주면 나는 들어오는 우리 팀만 지켜주면 돼 라는 식의 이제 뉴욕 엑셀시어의 운영 방식으로 좀 바뀌니까 전체적으로 좀 뉴욕이 힘을 받기 시작을 하네요. 그게 선순환이죠. 네. 네, 서로가 서로를 힘을 내게 만들어주는 뉴욕 엑셀시어고요. 자, 이렇게 되면 광저우 차지는 오늘 계속해서 이제 러쉬 조합으로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웬만해선 뉴욕 엑셀시어가 흔들리지 않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상대하는 광저우가 막 솜트 쓰고 미러전 쓰고 이랬으면 똑같이 힘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근데 광저우가 오늘 대부분의 조합이 다 이런 식의 러쉬 조합만 사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뉴욕이 이런 식으로 편하게 풀어가는 거죠. 또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네. 결국 오늘 광저우는 죽으나 사나 아, 우리가 연습한 거 대로 가자인데 이렇게 몇 번 부딪혀 봤을 때 뉴욕은 사실 어느 정도 진단이 좀 나왔다 봐야 됩니다. 광궁의 위도우 원거리 싸움에서는 그리고 특히 이 구간에서는 위도우가 먹혀요. 아, 위도우 진짜 잘해. 이 선수가 먹혀요. 거의 위도우 스페셜리스트거든요. 네. 위도우 1대1에서도 엄청났었잖아요. 맞습니다. 보여줬죠? 이번에도 한 번 더. 바꿨어요. 아, 네크리 집어넣게 만들었어요. 빙벽으로 약풍 선수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하다지만 실패. 네, 다시 봅니다. 아, 한 번 놓쳤다. 옵저버. 예, 속상했죠. 그만 좀 쏴라, 화염 강타. 예, 반항인 거죠? 네. 어. 이거 약풍을 좀... 오! 에일이 잘 물러왔어요. 야, 그러네요. 근데 이런 역할을 해줘야죠. 예, 바꿨다. 네. 그럼 내가 그거 한다. 선보라 있으면 약풍 선수 견제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광궁 선수 이런 식으로 뒤에 물러갈 수 있다 보니까 에일린 선수의 판단이 지금은 좀 몰랐습니다. 자, 불사로! 자, 급하니까 일단 버텨주게 했고 진품 메디스까지 올리면서 녹이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진품 메디스 올렸다가 플로라! 오오! 와! 펄수 있어요? 펄수! 아! 여기! 아! 와!
근데 그 와중에 광동 선수 또 잡혔는데 문제는 본대싸움. 그쵸. Hello. 적어도 광공을 잡기 위해서 에일린이 듀오 빠져야 되고 네. 나머지 본대 싸움에서 듀욱이 승리를 한다. 아, 그거는 뭐 그건 이기겠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딜레마에 걸린 거예요. 광공을 잡으려고 손보라를 꺼냈더니 맥크리가 빠지니까 플로라가 편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플로라 선수가 이제는 날아다니잖아요. 반대로 또. 예, 예.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잡혔지만 그 역할을 다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애쉬로 바꿨어요. 브리기트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프로라 선수 대처 안 되면 난리 납니다. 이거 자 중공 띄워 닦고 아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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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사 불사 빠진 거에 아 이거 진영이 다 무너져요. 광저우 흔들리는데요. 특히나 광공의 패스 와 구석에 몰리면 그냥 뭐 아니 저게 가둬놓고 때려요. 오, 난리 났죠. 이건 뭐 그냥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와, 그냥 시원하게 맞고 가네요. 이러면 결국 또 골치 아픈 상황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거의 육공 남짓한 고기들 일단 만들어내고는 있거든요. 진짜 뭐 그냥 뛰어오다가 갑자기 광공 선수한테 막 엘린 선수 잡히고 이런 것만 아니면 이거는 그래도 한번 1경 유지 들어가기 전에 그냥 다 몰아쓴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초월 뚫어내고 미는 게 잡이에요. 그럼 해야죠. 단일 해킹 양쪽 잘했어요. 해킹 잘했어요. 아, 이거 좋았네요. 잘 봤죠. 예. 공격까지 지금 빼버린 거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아주 기분 좋은 광저우의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면 최대한 공 좀 아껴가면서 네, 다 쓰지 않아가면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겠죠? 선물화를 들고 나왔으면 어쨌든 볼을 견제하던지 광고 선수가 어쨌든 애쉬를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볼 견제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맞고요. 네. 에일린의 단일 해킹 하나로 나머지 궁은 이렇게 아낀 거예요. 네. 오유. 대신 이렇게 되면 뉴욕은 이제 상대방의 이 에일린 선수의 행방을 잘 봐야 돼요. 이게 계속 볼해킹을 노리는 건지 아니면 후방 라인에 와서 견제를 하는지를 잘 보고 네. 볼 견제만 한다고 하면 이제 야쿠 선수가 너무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좀 수비적으로 전환을 하면서 광공 선수한테 몰아주는 게 지금 나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이 두 번째 구간 에일린 과연 목표가 어디냐. 네, 무리하게 치면 부족한 기록 나가거든요. 예, 예. 에일린의 움직임이 중요하죠. 뒤쪽으로 펄펄펄펄 아, 어, 약간 아, 약간 어, 아, 아, 이거라 굉장히 약간 아쉽죠. 이거는 해킹됐어요 거기다가. 그러게요. 대지 분쇄 잘 들어갔죠. 예, 이거는 막혔습니다만 어? 그래서 플로라가 붙었나요? 어쨌든 상대 궁을 최대한 쓰게 좀 만들면서 네. 같이 교환. 그럼 아예 동보라까지 발동되는 턴이라 약간 이거 중력 플레이까지 이어가는 거는 약간 무리수가 아니었으나 꼭 날라갔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것도 사실은 비앙카도 꽤 먼저 반응을 한 거라서 자 생각보다 앞에 시간 끌렸던 거 이 구간에서는 광저우가 꽤 많이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홀딩해 주는 사이에 약홍 선수 들어오고 지레바 쓰면서 초월까지 오니까 한번 비벼 본다라는 생각을 그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왕이면 주지 말자. 와, 와, 오, 아니 아이, 들어갔어요 근데. 빈벽에 딱 막혀가지고 살짝 지금 안 맞았죠, 합이. 야, 왜냐면 광봉 선수가 먼저 만두를 터뜨렸기 때문에 네. 야 이거 한번 바라볼 수 있나 기대를 했었겠죠. 비벼볼 만한 턴까지 한번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강조 입장에서 어우 역시 원거리에서 킬 계속 나옵니다. 맞아요. 이거 뒤에 약간 달렸는데 오히려 뒤에서 킬을 만들어요 지금. 아! 근데 초월 카운터. 초월. 여기서 버틴다? 여기서 그냥 한번 싸운다 본대합류. 근데 이거 눈보라가 있어요. 오히려 근데 앞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궁 빠지면 불사까지. 나쁘지 않아라는 생각 하는 것 같은데요? 아예 그냥 여기서 다 써란데 아 그러기 위해서 다 이제 광저우도 살짝 거기에 말려 들어갔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뉴욕이 여기서 궁을 좀 많이 소모를 해버렸었고 중력풍계까지 이어지는 턴이었어 모르겠습니다. 아까 중력풍계 쓰고 못 채웠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아 이게 과연 뉴욕 엑세이셔의 좋은 선택이었을까? 싶긴 합니다. 네. 대치하는 구간이 잘 안 나와요. 계속해서 광저우가 2층 먼저 먹으면서 뛰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뉴욕이 자랑하던 좀 포킹 위주의 재미를 지금은 잘 못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 이러면 플로라의 EMP 이 한 턴으로 또 버텨줘야 되는데 자 그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좀 보죠. 아리오 위층에서 대기 중 빙급 계속 갈라놓으면서 하나씩
꺾어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뉴욕 세션과 허브홀딩만 살짝 건드려주고 크게 무리하고 있진 않아요. 만두로 비트 채우는 게 지금 급선무고요. 근데 이러면서 은근히 뉴욕도 지금 궁을 채우고 있어. 비앙카도 자 고점 이야기. 아 그 와주가 끔했었죠. 와 EMP 포커싱도 지금은 너무 깔끔하게 지금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파일 드랩을 거의 동시에 그쵸. 정리가 됐죠. 야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내요. 만약에 만두가 비트가 방금 죽어서 이제 찬 건데 있었으면은 뭐 카운터 한번 노려보고 역으로 EMP 한번 가보는 타이밍 걸었겠지만 이렇게 되면 그냥 맞아주고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결국 시간이 40초 때거든요. 이게 화물이 지금 40초라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자 광정도 자 지금 260 아 요거 한번 세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60이나 보유되고 있는 턴이라 뉴욕 입장에서는 계속 돌력 깎는 과정에서 이득을 좀 봐야 되고 손가락을 순차적으로 다 쓸 거예요 광정우. 자 이러면서 광정우는 자리 잡아 나가야죠. 앞쪽으로 자리 잡아 나가서 어차피 중력 붕괴 온다고 하더라도 비트도 있고 무쌍치 있고요. 아 이거저거 많아요. 이거저거 많습니다 진짜로. 카드가 많아요. 야 이게 캔슬해버렸죠 그냥. 와 에일린 이건 뭐 네. 중력 붕괴 자체도 그냥 하나로, 날려버렸어요. 네 이렇게 하나로 그냥 대화 끝. 나는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한다. 게다가 아직 눈보라도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턴에 던지면서 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할 건데 근데 은근히 한명씩 교환? 방구 메카리필 안 됐고 5분 썼거든요. 초월 수면에서 나오다가 비벼야 되는데 초월이요. 비비고 있어요. 여기서 살리고 버티는 과정 속에서 플로라가 EMP를 완성을 야! 시켜서 쓰면 불사 빠졌거든요? 예? 불사 빠졌거든요? 이야기! 줘라! 빠져갔어! 자 EMP 들어간 턴에 아직 정리가 깔끔하게 만들어지고 있진 않아서 근데 지금 있는데. 깔았고 진짜 정리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강봉 선수가 밥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거 만두 비트 있어서 충분히 이번 턴에 밀어낼 수 있는 힘은 완성이 됐어요. 아, 잘 살아 저 카리브 쓰고 그렇죠 비트까지 안전하게 쓰면서 들어갑니다. 야 60을 쓰고 네. 어? 50까지 썼는데 야 이게 묘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선수들도 아찔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광붕 선수가 하나 데려가고 부활 딱 잡힌 다음에 부활하고 또 하나 데려가고 이런 장면들 때문에 네. 순간 좀 아차 싶었을 텐데 네. 그래도 집중력 있게 지금은 잘 버텼었고 쪼락 선수가 어쨌든 초월 쓰고 뒤쪽으로 가서 하나를 잘라낸 거기 때문에 쪼락 선수 더 살 수가 없었죠 또. 결국 이렇게 해서 1분 대 1분 11초 거의 뭐 비슷한 시간 아 이렇게 되면 누가 더 많이 가나 싸움이 됐습니다. 이제 광저우도 약간 적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손보라 넣으니까 확실히 약봉 선수의 볼을 어느 정도 좀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만들어졌고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단이 내려졌으면 네. 그에 맞는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광저우 차지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플로라 선수가 원래는 트랙에서까지 기용을 해서 어느 정도 흔들어주고 후방 라인에서 프리디를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긴 했었는데 계속 이 손보라한테 말려서 템포를 좀 놓치다 보니까 플로라 선수도 그냥 맞손보라 들어서 EMP 타이밍 때라도 이기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여의치가 않았어요. 계속 광저우 차지에 이런 궁수노블에 좀 말리는 장면이었죠. 맞아요. 결국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뒀던 60을 마지막에 쏟아 부으면서 자 3점 시간도 뭐 거의 얼추 비슷하게 들어갔고요. 자 광저우의 공격입니다. 오. 투수나 후방의 투수나 에일린만 손보라 고민. 아 최세원의 트랙 다 바꾸네요. 예. 아, 예, 예. 만두도 바꾸고 좀 길지 않은 시간이다 보니까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윈디 선수 꾸준하게 버티면서 투수나로 재미보고 갈까 했었는데 이러면 완전히 뛰어들고 그 다음에 카리브 뭐 빠른 융화 이런 것들 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광저우 차지가 됐죠. 엘린 선수가 흔들어주는 것 덕분에 광궁 선수의 힘이 좀 많이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A격점 1경 유지도 나쁘지 않게 들어갔었고 여참 약풍 해킹 하려고 또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단일 해킹이 굉장히 와! 잘 들어가거든요. 트래킹 다행히 이게 전면을 뒤쪽으로 쓰고 딱 돼가지고 빠져는 나갔습니다. 그게 오히려 플로라 입장에서는 뭐 팀 입장에서는 플로라 있는 게 다행일 수 있고요. 시간이 다 됐어요. 엘린이 네, 엘린 선수 이거 위치 변환 게 빠진 타이밍인 것 같아서 딜량 좀 부족하거든요. 카리브 잡혔고 힐라인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유지력이 없어서 네. 화물을 아예 한번 와 펄스 와
플루마. 결국 추가 점수는 가져가지 못한 채로 65.9에서 네. 끝났습니다. 약간 결과는 쪽이긴 하지만 만약 그 단위 랭킹 자체가 들어가서 플로라를 잡았거나 아니면 약풍 선수한테 들어가서 저도요. 약풍을 괴롭혔거나 둘 중에 하나만 됐어도 됐는데 플로라는 해킹을 했지만 살아버렸고 약풍 선수는 파일 드라이버 찍고 돌아가는 타이밍에 본인, 에일린 본인은 순간적으로 피가 1되면서 위치 변환이 빠지고 한타 합류가 안 됐어요. 그래서 6대5로 싸우는 과정에서 플로라가 하나씩 정리, 단일 해킹은 아직 쿨이 돌고 있었고요. 그래서 뉴욕 엑셀시어 입장에서는 플로라에게 단일 해킹이 들어간 게 오히려 반가울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자, 결국 이게 근데 추가 점수를 주느냐 그렇지 않아. 이 맵은요, 1분 동안에 진짜 마지막 3점까지 가는 막 이런 경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도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광주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투방벽을 들고 나와서 최대한 좀 홀딩하고 버티면서 본인들도 이제는 에일린 선수가 애쉬 들고 나왔는데 글쎄요. 투방벽을 잘 활용해서 에일린 선수가 좀 이기적인 딜 교환을 할 수 있다라면 좋기는 한데 오히려 이번에 손보라도 또 다시 없는 턴이고 확 물릴 수 있거든요. 광붕이 현재 자 저렇게 한 조를 올려놓고는 있습니다만 아 돌덩이 한번 던졌고 상대 조합 봤죠. 음파워사 딱 던져가지고 어 투방이네. 엘시아 위도우 그렇죠. 손보라도 없는 거 확인됐고요. 네. 자 위도우 봤구나요? 네, 방벽만 잠깐 터트려 주려고 그런데 쏴본 것 같아요. 애쉬. 자, 교체했습니다. 사실 그러느라고 시간이 약간 끌리기는 했습니다만 나머지가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 여기예요, 여기. 플로라, 아 방을 맞았지만 이거 살아 돌아갔고요. 아, 뒤늦게 다이너마이트 던져봤지만 맞진 않았고 뜬금킬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공포풍거든요. 파이드라이버 아, 약풍은 버텼고 생각보다 광고에서 다이너마이트 유효타가 잘 안 나와서서 근데 화물 유려야 돼요. 화물 이거 야 이거 최상 근데 그 사이에 네 자 비밀업 오 에일린 곱장 에일린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비비다가 진짜 터져가지고 헬드라이버보다 망할 뻔했는데 최상에서 야 맞았고 에일린이 저쪽에 돌아와서 지금은 재미를 잘 봤죠. 오히려 뒤로 뒤집혀져가지고 진영 자체가 에일린 브리딩 야 결국 이렇게 광저우가 가져갑니다. 야. 사실은 근데 이게 그냥 화물이 들어갈까봐 너무 놀랐는데 이걸 최세환이 결국 비벼내면서 네. 아 이렇게 마무리를 짓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영이 앞뒤로 바뀌는 과정에서 에일린 선수는 이미 자리를 잡고 프리딜을 하면서 하나 끊어낸 반면에 오히려 뉴욕의 본대는 뒤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으러 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좀 오히려 그 광저우의 본대한테 막 꼼짝만 맞고 도망 못 가다가 얻어맞다가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네요. 자 이렇게 다시 또 한 세트 주고받는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광저우 차지가 한 발 앞서 나가는데요. 이것도 몰라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코카콜라 오버워치 리그 공식 음료
광저우 차지가 한 세트 더 앞서 나갑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진짜 승패가 나뉘었다고는 합니다만 엄청 처절하게 치열한 경기였어요. 네, 특히나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약간 탱커 조합 차이가 갈렸던 것 같아요. 물론 화물에 좀 늦게 붙으면서 광저우 차지가 파일 드라이버 다 맞아가지고 순간 이제 좀 그 체력바가 출렁거리기는 네. 했었는데 투방벽이기 때문에 원거리 데미지 거의 피해 안 입으면서 카리브 선수랑 회복하고 안쪽에 좀 붙어가지고 이제 에일린 선수 프리드까지 갔지만 반대로 되고 레킹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바깥쪽에 분명 잘 나와 있기는 했지만 거기서 방벽이 없는 상황에서 프리드리 안 나왔고 에일린한테 출혈을 하니까 그대로 게임 오버가 됐죠. 네. 그래서 사실 조합에서의 그 마지막 비비기에서의 그거는 뭐 어떻게 그렇죠. 하던 건데 네.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뉴욕 엑셀시어 입장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하겠어요. 근데 광저우가요. 경기가 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뉴욕의 스타일에 면역력이 생기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좀 맞춰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뭐 메이 맥크리만 쓴다든지 막 계속 이랬으면은 좀 무너지는 가능성이 높았는데 오히려 손브라를 또 엘린 선수가 가능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나와주면서 약간 그 뉴욕의 세션의 흐름도 좀 끊어주고 있고 그 투방 같은 것들도 꺼내면서 어차피 원거리 킬 안 나오면 상관없어 라는 생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오히려 뉴욕의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뭐 단위 레킹 들어가면서 그렇죠. 예, 손쉽게 한타 승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광저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번 시즌에 승리의 경험이 너무 적기 때문에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2승밖에 못했어요. 나머지 6패를 아는 상황이라서 광저우는 정말 1승 1승이 중요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뉴욕은 뭐 넉넉하냐. 네. 아, 물론 그거는 아닙니다만 양 팀 다 분위기가 사실 비슷하죠. 그렇죠. 양 팀 다 6등 7등으로 거의 지금 뭐 큰 차이 안 나는 이런 상황인데 광저우 같은 경우도 올 이번 그 서머 쇼다운을 전승을 거둬도 6승 6패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가고 있는 거라 이후에 뭐 카운트다운 컷 플레이오프까지 이어지는 걸 생각하면 진짜 이번 그 서머 쇼다운은 완벽하게 좀 상위권에 유지를 좀 해줘야 희망이 좀 있겠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광저우 노력합니다만 다른 팀은 노력을 안 하냐? 에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쉽진 않습니다. 각 팀들이 1승 1승을 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각 고 스테이지별로 어떤 팀을 만나서
대결을 하느냐. 이 대진도 사실은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해요. 그럼요. 네. 이게 전부 다 한 번씩 붙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대진 자체도 굉장히 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대처도 되게 잘해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썸머 쇼다운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6월 토너먼트 때 설명을 드리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만약에 토너먼트에 뭐 승패 막 이런 것들이 같아져서 동률 상황이 나오고 이러면 이 어떤 팀과 붙었었느냐 이 대진까지도 확인을 해요. 그래서 뭐 그 팀이 조금 더 상위권에 있는 팀이었냐 하위권에 있는 팀이었냐 그러니까 상위권을 이기고 올라왔냐 아니면 뭐 하위권을 이기고 올라왔냐에 따라서도 또 약간 그런 그 동률일 경우에 갈라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일명 쉬운 팀을 이기고 올라왔으면 아이 뭐 그거 어드밴티지 아니냐 네. 이러면서 그런 걸 다 점수를 계산한다는 거죠. 일명 보약. 네, 요새 그렇게들 표현하죠. 한참 진하게 다려 네. 먹는 이런 그러니까 본인들 팀이 보약이 돼선 안 돼요. 아, 달달해지면 안 됩니다. 매운 맛이 돼야죠. 아 보약이 아 그렇지 이게 몸에 좋은 어른들이 그럼요. 근데 달달하다 이러시는데 그 몸에 좋은 거는 쓰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 몸이 느끼기엔 단 거죠. 아, 엄청 나이 먹었나 보다. 아유. 네. 자 이제 선수는 교체 없이 그냥 그대로 갑니다. 오늘 이 색깔 그대로 붙여갈 텐데 광주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앞선 한 걸음을 이대로 종지부를 찍어야지 야 이것도 풀세트 가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고요. 뉴욕은 더 물어뜯어야죠. 왜냐하면 오늘 네. 광부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이 여기서 만약에 진다 이러면 선수 교체에서의 이점 이런 것들이 별로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포킹 조합의 장점이라고 하면 원거리에서 강력한 힘으로 상대방을 때려 눕혀서 뭐 원거리 변수를 만든다든지 자리를 쉽게 못 잡게 만든다든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좀 안 좋다든지 헛발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조합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너무 쉽게 붙게 내버려 두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요. 네. 서로 간에 원하는 지금 조합 간의 색깔이 딱 나뉘어져 있는데 자 요걸 어떤 팀이 확실하게 만들어낼지 지켜보겠습니다. 아 지금 캠이 자꾸 끊긴다고 네, 그래서 약간 선수들이 이렇게 약간 그 스톱모션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 예, 그럼 저희도 왜 그런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약풍 선수의 한결같은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언제나 무표정한 감정 변화 없는 모습으로 플레이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로봇인가요? 그러게 왜 약풍 선수께서 채팅창에 약풍은 왜 캠을 안 사주냐고 그러시는 분도 아까 봤어요. 자 이제 볼스카야 네 번째 세트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진짜 중요한 좀 자리 싸움이 나올 것 같아요. 광저우는 여전히 좀 인파이팅 위주의 러쉬 조합을 충분히 꺼내서 동네 한 바퀴를 시전해도 되는 이런 전장이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수비 쪽에서 오히려 수비 때는 이렇게 간다. 공격 때는 좀 동네 한 바퀴 하면 살 수 있겠지만 네. 수비 때 잘못 골랐다가는 계속 얻어맞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이죠. 그러네요. 오늘 내내 좀 러쉬 조합 위주로 선택을 했었던 광주 차지인데 자 이제 볼스카에서는 다른 모습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뉴욕이 오히려 하던 색깔 그대로 가져가죠. 예예. 메르시까지 넣기에는 애매할 수 있고 상대방의 조합도 그러니까 광주의 조합 자체가 무게감 있는 조합이 지금도 아닌데다가 약간은 저지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힐 라인에서의 약간의 변화 프라이데이가 가져갔고요. 자, 플로라가 여기저기 돌고 트레이서부터 지금 밀어 넣어놓고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오는 거 보고 어차피 최세현 선수만 계속 포킹하면 된다는 생각 하는 거죠 지금은. 리오 쪽으로 부조를 살짝 걸어봤습니다만 뭐 생채기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가까이에서 안 보여주고 나노만 상인하는 과정에서 다이너마이트 탱커들 아직은 잘 버텼어요. 네. 방벽 타지는 타이밍에 앞자리는 이거 뭐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조합의 특성상 약풍 단일의 킹이 됐거든요. 당해서 뒤쪽에 근데 힐맨 먹었어요. 메카! 아 오히려 약풍은 네. 단일의 킹 당했지만 살아났고 이걸 쪼나게 에임으로 끝내버려요. 레킹 공이 뒤에서 어그로를 너무 끌어주니까 네. 순간적으로 거점이 되는 과정 속에서 코르크 메카 못 버텨가지고 이러면 이미 자리를 다 잡았고요! 플로라! 나로 써버렸습니다! 카리브! 하지만 님은 갔습니다거든요. 하지만 최소한
최세환이라면? 복제? 아, 근데 그 쳐내기가 어렵죠. 예. 그 전에 아니 이게 또 요럴 때 아쉽네요. 예전에 에코였으면 찾죠. 네. 아. 늘어난 거라서 안 왔습니다. 아, 예, 약간의 차이였는데 그랬으면 또 광저우가 버텨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 근데 이거는 뭐. 야, 이거 너무 쉽게 지금 어그로 끌렸다가 디바 터지고 나서 그냥 무혈입성 안쪽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펄스 대박으로 끝낸 거라. 그 약풍이 버텼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나마 EMP가 거의 다 왔고 초월을 빼고 가는 게 가장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복제가 먼저일지도 봐야겠고요. 순서는 누가 먼저? 아, 근데 순서, 어휴! 이거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러면 뒤형 입장에서는 그냥 빠져나가면 네. 돼요. 아, 큰일 났습니다. 빠져나갔다가 집결은 어느 정도 빠진 것 같지만 집결을 두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찼어요. 근데 주세환 던졌고. 근데 문제는 이 복제로 초원이라도 뿜어먹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그대로 들고 옵니다. 다 불렀고요. 네, 에일리나 EMP. 자, 불꽃 준비를 줬는데. 자, EMP 자포. 와! 있어요! 캔슬! 지금 빨리 캔슬했죠? 응, 아무도 맞지 않았다. 다들 화나다. 이거 프라이데이를 끌어내기는 했지만 복제도 따로 날라갔고 EMP도 캔슬당했고. 네. 이러면 아직도 유혹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원시의 분노 쓰고 시간 한번 벌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점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라서. 우와! 자, 시간 그래도 잘 벌어줬거든요. 리오 선수가 네. 원시의 분노로. 아, 근데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네. 이것도 들어온다 싶을 때 나노강아지 크레브 선수가 어쨌든 A거점에서 날아갔던 거 다시 모았기 때문에 들어온다 싶을 때 뒤쪽으로 쏙 밀어넣는 거 생각해봐야 될고요. 아니면 최세환 선수 줘도 돼요. 아, 에일린 입장에서도 진짜 눈앞이 캄캄했을 것 같아요. 자, 지뢰바 깔고 약풍 일단 판 만들고 만, 자, 뒤에 물러가죠. 나노리오. 근데 밀었어요. 잘 밀었죠. 근데 여기 잘못 밀었어요. 예, 한번 밀렸지만 나는 다시 간다. 크롱 선수가 위쪽에서 같이 싸먹어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호구식이 만들어질 수 있었죠. 약풍도 당일킹 됐고. 어? 어? 근데 이거 지뢰밭 깔아놨던 거에 크롱 선수가 리필이 안 되고 잡혔거든요. 그러니까요. 약풍은 오늘 지뢰밭 효과를 굉장히 잘 봅니다. 네, 거의 한 칸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플로라랑 같이 들어와서 정리해버렸죠. 아, 리오도 퇴근. 그러면 지금 뉴욕 옥세션 갖고 있는 게 많거든요. 네. 집결이 와도 이거 맞집결이라서. 딜러블도 퇴근. 광붕 최대한 터졌어요. 그나마 집결. 와 진짜 되게 침착한데요. 이거 그냥 정리하면 되는 그림이라. 그럼요. 와, 이거 대처도 좋고요. 하나하나 깔끔하게. 이거 잡복이라 못 들어와. 비빌 수가 없죠. 없어요. 뉴욕 엑셀시언 2분 39초 풀세트 가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오히려 약간 애매하게 뒷걸음질 치다가 그 지뢰밭에 탱커들 다 퇴근하고 나니까 자리 잡을 수 있는 영웅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뉴욕이 안쪽으로 쏙 들어와서 프리딜하기 시작을 했고 에코가 궁이 안 차요. 에코가 프리딜을 해주고 싶은데 이미 광봉 선수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프리딜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죠. 플로라, 아예 디바가 없었어요. 디바가 없으니까 그냥 붙여버리는 거죠. 아니 이런 세상 아니 아니 카리브 뭔죄? 아, 이렇게 죽었군요. 심지어 카리브 선수는 살려주려고 나노를 프라이데 아 저 줬어요. 만두한테 줬는데 카리브 입장에서 너 나한테 왜 이러냐. 만두는 펄스를 맞지도 않았고 멱살 잡고 네. 싶은 심정이겠는데요. 가서 리오 선수가 카리브 선수를 진짜 강하게 허그 끌어안아 줬네요. 정말 야 리오의 카리브를 향한 애정. 네. 이런 것들을 화끈하게 볼 수 있었네요. 리오 선수한테 나눠줬으면 억울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오 그래도 너는 살렸다. 물론 그것도 엄청난 팀킬이었을 텐데 이게 하필이면 저 나노도 나노대로 날아가고 따로 간 거라 이건 어쩔 수 없었네요. 사실 근데 저 장면이 중계 중에 저희는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거 아 옵저버가 그렇지 내가 이걸 놓친 건 너무 아쉬웠다 이러면서 아 확인사 자료 합니다. 아 이런 또 재밌는 장면이 정말 아, 창조됐어요. 억울한 카리브. 네. 자 이제 뉴욕의 수비고요. 강정의 공격. 그냥 윈스턴 자리하러 군모한 한번 뛰고 나서 들어갈 생각을 하나요? 네, 오히려 여기서는 러시 조합을 안 꺼내네요. 와, 근데 광봉이 얼마나 때린 겁니까? 31표. 와. 아까 카리브 선수도 나로강아지 점점 시켜주고 있어서. 네. 이쪽으로 일단 안정적으로 들어왔죠. 그러네요.
어쨌든 자리 잡는 게 또 이 전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쪽 서로 반대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뺄 수 있는 자리를 모색하고 있는 건데 그 전에 뉴욕 입장에서는 좀 균열을 내서 뛸 수 있는 그러니까 원점프에 들어오는 게 최악이에요. 윈스턴한테 원점프 맞으면 되게 위기이기 때문에 한 방에 못 들어오게끔 계속 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에일린이 열심히 약궁을 단일킹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약궁도 잘 버티죠. 아르광한테 좀 모으려고 아직까지는 좀 맞아주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설마 아까 괜히 불안하거든요 이 자리. 왜 뛰어? 막 이럴 수 있어요. 자 플로라 펄스 쳤죠. 아, 이제는 가야 되는데. 카리브 나노. 야, 아까는 열받았지만 멀어요. 멀어서 원점프에 가기 어렵다는 거 알기 때문에. 네, 나노 너 두 번째 점프를 그 타이밍에 줬거든요. 잘 들어갔는데. 카리브 교환. 예. 뒤에. 최선 잘 들어왔어요. 어쨌든 리. 아. 최세원이 나머지 하나씩 정리를 하고는 있는데 약국까지 데려갑니다. 네. 이거는 리오 선수가 현명하게 했죠. 바로 2층 뛰려고 그랬으면 그냥 밀려가지고 이도저도 아니었을 텐데 앞으로 한번 뛰었다가 오히려 기다렸다가 점프 다시 오른 타이밍에 그 주방으로 한번 케어 받은 뒤에 오히려 나눠받고 들어가는 타이밍 그 주세, 뒤쪽에서 최세한 선수가 샌드위치로 잘 들어가줬고요. 맞아요. 카리브가 그래 아까는 해프닝 이러면서 리오에게 나노를 줬고요. 그 타이밍에 잘 만들어냈습니다. 이러면 자 에일레의 EMP 들고 비로 갑니다. 초월이라는 카드가 준비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거는 그냥 초월이랑 EMP를 교환을 해버려도 돼요. 복제도 오고 크롬 선수가 좀 장기전으로 갔을 때에는 중력 차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공격차지 쪽에 옵션이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휴! 야 그냥 초월을 이거는 뭐 뺐어요. 리오 세상 행복하죠 지금. 어휴 그럼요. 이러면 에일린도 행복하죠. 네. 바깥쪽에 가는 건 최소한 포커싱 깔끔했고요. 어우 근데 그래도 복제 오기 전에 잘 속관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까지 뉴욕이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리오 케어 돼요. 그리고 이게 살면 비비다 그냥 EMP 맞을 거예요. EMP 앞라인에 그냥 시원하게 던졌고요. 집결도 둘러지는 데다가 최상 선수 오면 에코공 복제도 있고 자탄은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거 지뢰밭 급 조심해야 돼요. 광저우는 지뢰밭에 악몽이 있습니다. 자탄 연계 근데 프레디 버티고 자 벌써 킬은 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지금 어여쿠요 프라이데이 선수 집결 타이밍에 비벼졌거든요. 예. 리오를 데려갔죠. 벌스? 최세환! 아! 먹었어요. 잘 먹어줬죠, 피아카 이거. 두 칸 올라가게 되는데 펄스도 먹고 복제 뺐으니까 시간이 좀 끌립니다. 자, 비앙카가 열심히 터치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손가락이지 못하나요, 크롬? 당겼는데 못 잡았어요. 고에너지 자리야. 잡았어요. 네네네네. 위쪽에서 광고를 재웠고 하나씩 데려가기는 하는데 추가적으로 유효타가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광저우 입장에서도 진짜 네, 에이, 이러면 시간 문제죠. 못 비비겠는데요. 뒷방 2분 27초. 야 오늘 이 두 팀 난리네요. 아 진짜 엄청 치열하게 싸워요. 뭐 그냥 1, 2라운드 만에 끝나지도 않아요. 한 번씩 더 가자. 네. 네, 오늘 뭐 제대로 붙어보자. 킬수만 따졌을 때도 뉴욕이 59대 광저우 57. 비슷하다니까요. 진짜 치열하게 정말? 지금 약간 싸워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지금은 들고요. 네. 데스도 뭐 1데스 차이 정도밖에 안 날 정도로 아 엄청납니다. 확실히 최세환 선수가 에코를 들었을 때 물론 이제 궁극기 순환율은 좀 떨어지는 게 어쩔 수 없을 너프 때문에 있는 거지만 확실히 이 리오 선수와의 포커싱을 같이 노려주려고 하는 이 광선 집중이라든 점차 폭탄 활용도는 굉장히 높아요. 마지막에 쪼낙 선수의 초월을 뺐던 게 아 이게 굉장히 컸어요. 네. 거기서 사실 그렇게 빠질 초월은 아니었는데 너무 쉽게 좀 노출되다가 그냥 초월이 그냥 날아가 버려가지고 EMP도 있는 그대로 앞라인 다 맞아버리고 그 이후에 오는 뭐 자탄턴에도 추가 키를 막 거기서 나온 건 아니지만 이미 지금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위기였었죠. 상대의 초월을 어떻게 빼느냐가 광저우 입장에서는 숙제였을 텐데 오? 이번 숙제 되게 쉬운데? 이러면서 자 결국 뉴욕이 먼저 공격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시간 차이가 뭐 엄청 크게 나는 건 사실 아니라서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뉴욕 입장에서는 이분이 좀 성화를 걸어야 되거든요. 이거 이번 세트 지면 끝이에요. 맞아요. 네. 시간을 잘 아껴서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 뉴욕. 하지만 에일린의 단일의 킹 이런 것들도 신경 많이 써야 되겠고 네.
좀 앞라인을 좀 크게 부재하지 않는 선에서 공파밍 공파밍 하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양통 쪽. 네 이번에는 잘 버텼죠. 어 찾았어 찾았어. 엘린. 아 이게 살아요. 와. 아 이게 사는 건. 진짜 필이었는데. 아. 유치병한 게 없는 거였는데 카리브가 그걸 또 살려내. 네. 아 이거는 뉴욕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타이밍 한 걸 놓쳤습니다. 선발에 있는 거. 와. 어. 방궁. 다시 쳐다주나요? 자 근데 그걸 크롱이. 대신 반쪽 다이너마이트 던지고 자 좁은 구간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방에 지금 튕겨나가가지고 다이너마이트는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긴 했는데 네. 자리를 좀 주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리오 선수가 조금 부담이거든요. 근데 카리브 나노가 찼습니다. 자, 좋죠 리오에게. 아, 잘 밀쳐졌어요. 이래서 원점프를 잘못 뛰면 의미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네, 이러면 리오가 고민해. 어, 이걸 또 살아왔어요. 아, 진짜 우와. 엄청나게 케어합니다. 네. 와. 네, 문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주고 있는 싸움에서 변수를 못 만들면 근데 체력 관리 잘 안 돼요 지금. 네. 약풍 비앙카 앞라인 출렁 아, 버티고 이러는 사이에 또 밥까지 도착할 거거든요. 초월이 왔어요. 전화 초월수 그냥 비앙카 살리자. 근데 광봉 잡혔습니다. 이러면 메인 딜러가 자탄 빠지면서 방벽 스냅 못 걸었고 EMP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자탄 EMP 그래도 고에너지 자리야. 그리고 고에너지 자리인데 어? 그래도 플로라, 그 다음에 지레바! 플로라! 아니 이게 플로라 태권을 억으로 플로라! 아 이걸 플로라! 이야! 체력 13! 이걸? 밀었어요. 와! 이게 사실 광봉 선수도 높고 자탄 EMP까지 이제 적중을 좀 해버리긴 했는데 앞라인이 사라졌어요 사실 그 타이밍에. 네. 아니 이거는요 약풍의 지뢰밭도 한몫했어요. 또. 네. 어. 그걸 깔아놔가지고 진영 자체도 좀 터트리는데 도움이 됐었고 플로라가 플로라. 마지막 그냥 개인기라고 터트렸습니다. 이 일정을 플로라에게 바칩니다. 해도 될 만큼 물론 지금부터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일정 가져갔다는 것만으로도 뉴욕은 좋죠. 네. 방금 약간 플로라 이상했죠? 네네네. 그래서 빠르게 퍼즈 요청이 들어왔어요. 네.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이 타이밍에 퍼즈가 그래서 갑자기 플로라 선수가 때리다가 벽을 쓰면서 앞으로 가길래 어? 이게 왜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에서 역행도 빠졌었거든요 이미. 그러게요. 네. 왜냐하면 앞서서 주인공은 플로라였는데 그렇죠. 예, 그 플로라 선수가 뭔가 경기에 원활한 상황이 아니다. 아 그러면 빠르게 퍼즈를 쳐야죠. 지금 네 채팅창에 네 정말 우리가 이제 게임상으로는 칭찬할 때 정말 극칭찬할 때 미쳤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했어요 마지막에. 예, 예, 예. 와 그렇게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진짜 플로라의 그런 개인 캐리가 아니었으면 이거는 막혔죠. 네 마지막에 약간 5대5 구도로 갈라지는 상황에서 자탄이 MP 맞고 누가 봐도 여기서는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약간 자탄이 그 안쪽에 묶여가지고 제대로 연계가 딱 안 되고 탱커들이 살아나니까 오히려 거기서 지뢰밭 깔리면서 플로라 선수가 그냥 하나씩 속가내는 정리 깔끔했었고요. 근데 마지막 타이밍에 거의 한 칸 올라가기 직전에 이미 추가 시간이 떴었고 밀고 들어가려고 딱 하는 턴에 거점 누군가가 밟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플로라 선수가 살짝 네트워크 이슈 있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선수들의 경기 어떤 문제 없이 잘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워낙에 자 지금은 정말 발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것만으로도 문제가 커지니까요. 네. 예. 오, 채팅창에서는 마우스 충전을 깜빡한 게 아니냐. 무선 마우스에 배터리가 다 나가는 게 아니냐. 이건 뭐 아직까지는 들려오는 얘기는 없어요. 예. 네. 그러면은 아예 딱 마우스가 안 움직여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입력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가 뭐 나간다면은 그냥 앞쪽으로 그냥 이동되면서 그 앞 구간을 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네요. 네. 저도 막 이렇게 방송 중에 마우스가 네. 충전 깜빡하고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거 요새 또 무선 마우스가 잘 나와서 예. 아무래도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마우스 중에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그 구간을 표시해 주는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애들도 있는데 아예 그런 게 없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래갖고 충전을 깜빡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비싼 마우스 중에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네. 마우스인지는 아직 확실히 몰라요. 아, 네, 예, 예, 마우스인지 예. 아닌지는 모릅니다. 예, 예. 네트워크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자, 아직은 저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앞서서 사실 경기가 오늘 세 경기인데 상대적으로 좀 빨리빨리 끝난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토큰을 소화해드리지 못해가지고 그럼요. 되게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이 뉴욕 광저우가 균형을 맞춰주고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오늘 이걸 한 번도 안 했어요. 게임 브레이크 때 네. 예, 이거를 이제는 좀 식상하지 않은가. 그렇죠. 예, 막 그래서 누가 먹었나요? 거의 다 먹었네. 이건 여기서 상하겠어요. 프링글스 타임 네, 네.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예, 또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럼요. 아, 왜 안 하냐 이럴 수 있거든요. 네. 재개된다고 하네요.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리오 원시업도 켰고요. 집결까지도 올렸는데 카림 나로 탔죠. 자, 원시업도 쏘고 흔들고 약풍 지금 해킹됐거든요. 자, 근데 원시업도 지금 버텨냈고 근데 나로가 한 번 더 있어서 조금 더 봐야 돼요. 네. 나로나 선수도 지금 오히려 아나로 바꾼 상태에서 나로가 다시 왔는데 약풍을 아직은 버텼고 나로 뒤바준 것 같은데요 지금? 아, 방공 줬나요? 예. 아, 디바 줬네요. 디바 준 게 맞네요. 예. 근데 추가 시간 두 칸? 지금 약간 프로필에 7명이 돼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네. 저쪽 좀 작죠? 근데 이거 두 칸까지 지금 먹어버린 많이 먹었어요. 엘리 선수가 만두! 터졌고 자, 비비는 와중에 EMP 펄스 이런 대박이 나야 될 텐데 리오는 지금 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안 밟으면 접수죠, EMP. EMP. 근데 EMP 연계는 누가? 그러니까요. 불 막으면 처리는 누가? 자포까지 일단 올려는 줬는데 안 돼요. 와, 이거 2점을 먹는다고요? 4점까지 와! 뉴욕 엑셀시어 2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4점을 가져갑니다. 야, 이게 잠깐 그 경기가 멈췄다가 돌아오는 턴에 약간 조금 진행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좀 보였었는데 네. 야, 이걸 마지막 턴에 약풍 선수가 체력 1로 살아 돌아오고 케어 받는 타이밍에 비앙카 선수 나눠주고 안쪽에 밀어넣어서 거점 비비면서 정리까지 깔끔하게 잘 됐었죠. 근데 뉴욕은 왜 칸이 좀 작죠? 7명이라 뭔가 약간 그뭐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7명이 들어와 있는 걸로 1명이 지금 약간 로딩이 걸리는 걸로 떠 있는데 언제부터 오버워치가 7명이 했죠? 네. 오버워치 2도 이제 5명으로 줄어들었는데 7명이 된다는 얘기는 제가 아니, 신기한 세상이네요. 그렇죠. 여기 아까 코로나 네. 선수가 마지막 타이밍에 하드 캐리하는 모습. 이거 진짜. 근데 이게 또 약풍이 깔아놓은 지뢰밭이 특히했고 탱커들이 일렬로 서서 몸으로 막아주는 것도 대박이고 네. 그걸 활용하는 플로라도 대박이었어요. 그 마지막에. 그 뒤에서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에임을 계속 대고 있습니다. 야, 제가 오버워치가 그 북미 알파 때부터 플레이를 해오면서 중계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7명 되는 건 관전 모드 처음 봐요. 저는 이런 게 시스템상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에요. 네. 어. 그리고 작아져서 잘 안 보여요. 아, 그러니까요. 네. 나노를 누구한테 줬는지 안 보여요. 되게 독특하네요. 네. 독특해요? 네. 특이하고요. 특별하고 또 스페셜하네요. 긍정적이라서. 저는 화가 많아가지고 네. 장난하나? 자, 이제 광저우. 근데 광저우가 시간은 거의 얼추 차이 없었잖아요. 24초, 27초 차이. 근데 상대에게 2점을 더 줬기 때문에 아, 너무 이거 부담스러워요. 시간이. 엄청나죠.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건 나노다이브에 그냥 바로 뚫으면 돼요. 그냥 바로 A거점을 근데 그렇게 뚫어도 사실 쉽지 않아 보이기는 아, 하는데 그럼요. 물론 카리오가 빨리 채우고 있습니다만 광봉도 지금 밥이 빨라요. 그만 같이 때리고 있다라는 예. 얘기고 자, 아까처럼 하는 거죠. 앞쪽에 자리 잡고 돌아와서 나노를 오유 나노 채우고 이제 스킬 도는 타이밍에 다시 한번 이제 뛰어들려고 움직일 텐데 프라이데이 선수도 이거 밀치기 위한 준비 지금 할 거고 카리브는 준비 중입니다. 조사님요. 근데 주방 잘 들어왔기 때문에 못 밀쳤고요. 진짜 여기 저기 시선을 끌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잘 빠졌어요. 네. 엄청 잘 빠졌거든요 아니, 지금. 진짜 왼쪽으로 쫙 오른쪽으로 쫙. 그 약풍 선수가 들어가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 허리를 활용해보로 끌어놔가지고 호흡도 안 됐어요.
가리바! 가리바! 오! 와, 버텼어요. 펄수! 아, 여기 아, 아까 거기 위치죠? 네. 네. 근데 오히려 지금 광저우도 은근히 펄스라든지 밥에 대한 변수도 크게 파일들을 맞은 거 치고는 잘 버텼고요. 네. 시간은 아직 50초 때 광저우에게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광부! 어, 옆에 옆에! 꽤 얻어 맞았고 꾸준하게 초벌이 칩니다. 그러면 한 턴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자, 다이브 들어왔던 거 오히려 어? 최태환이 어그로 끌고 잡았어요. 약품 자죠? 게다가 쪼나기 초월을 채워야 되는데 끊었죠? 이게 딱 초월이 오면은 모르는 타이밍까지 네. 오! 근데 약품 이야, 들어와! 이걸 또 이렇게? 주고 받습니다. 에일린! 에일린! EMP 있어요? 채워놓긴 했는데 디바퀴가 받으면서 일단은 빠져는 나갔고 예. 이런 고민 되거든요. 아 이거 EMP를 어떻게 할 거죠? 직거점 가서 써야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그렇죠. 뉴욕 입장에서 한번 오나요 이거? 왜냐면 일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 뉴욕 선택은 올 것 같은데요, 이거? 네. 와보나요? 아, EMP를 결국 백엔 만들었습니다. 플라 맞추면서 여기서 비벼지면 답이 없다. 일단 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그냥 EMP 눌렀어요. 그러게요. 근데 플로라랑 앞라인을 맞추기는 했는데 실패, 실패. 네. 카리브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 지원. 지뢰밭? 약품이 지뢰밭은 아 이거 글쎄요. 일단 뭐 지뢰밭이랑 원시의 분도 집결 같이 교환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러면 괜찮아요. 네. 일방적으로 뺀 게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네. 광주 입장에서는 아 이게 이러면 자탄 복제까지 눌렀기 때문에 비볐고 자탄 일벤. 네. 자탄 일벤만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거 대박나도 근데 집결까지 있어가지고 받아칠 게 많아요. 한 번에 못 터뜨리면은 사실 자탄 일벤 포커싱 대박 이게 딱 나와야 되거든요. 게다가 앞서서 쪼나군 못 쓴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와! 아 리오 터졌어요. 터져버렸어요. 쪼나 해킹까지는 잘 되긴 했었는데 네. 터졌습니다. 이러면 결국 풀세트로 달려갑니다. 뉴욕 엑셀셔의 집중력 아 대단했네요. 이거 근데 이 그림은 결국 본인들의 공격 타이밍 2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점을 챙겨간 거 네. 그게 만들어낸 거죠. 거기다가 마지막에 좀 끈기 있게 계속해서 물고 들어가면서 본인들 공기 좀 소모하더라도 어쨌든 공격 입장에서 턴은 한 번이니까 공 다 빼고 나면 비거점 수비할 때는 우리가 유리해라는 운영의 승리도 있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 2-2 결국 풀 세트로 갑니다. 콜라 오버워치 리그 공식 음료
결국 승부내지 못하고 현재 스코어 2-2. 아, 오버워치 또 이런 맛이죠. 네. 야, 이게 오늘 뭐 모든 스코어 다 나오네요. 3-0, 3-1, 3-2 차례대로. 네. 근데 이제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경기가 너무 일방적으로 3-0, 3-1 막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끝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요. 경기 또 엎치락 뒤치락. 에, 라운드 막 3라운드, 4라운드. 요즘에는 좀 뭐 5, 6라운드까지 가 진행되는 게 쉽진 않습니다. 막 예전에는 막 6라운드 라운드 7라운드 막 이러기도 했었어요. 오, 그때 생각하면 정말 토 나오네요. 어, 왜 이러죠? 예전에는 아니, 이제 그 뭐 점령 전장의 시간 자체도 2분으로 네네, 줄어드는 네네. 룰도 없었고 아, 맞아요? 막 호위 전장 하면은 예전 그 초반 시즌 생각하면은 기본 막 7점 먹고 게임하고 아, 막 이런 경기들이 있었는데 야 아니, 저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방송에서 언제나 가식을 딱 깔고 어? 아이, 아, 지난 굉장히... 일이니까요. 아 그런 거 다 벗어 던진다. 아, 그때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당신이 아, 당신 입으로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좀 더 나오네요. 야, 야 이런 네. 여러분 중계진이 뭐 그렇게 7라운드 뭐 막 가는 거 행복하다 순 다. 뻥이에요. 예, 믿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제가 다 아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네. 예, 예. 자, 그래도 어쨌든 오늘 경기는 이렇게 치열하니까 양 팀으로서는 정말 얼마나 쫄깃쫄깃할까. 보시는 분들도 예,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물론 이거 광저우 차지의 선수들이나 오히려 팬분들 입장에서는 아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네, 또 중탈전까지 가는구나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어? 오, 패더. 바꿨어요. 광붕이 나가고 패더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쟁탈전이다 보니까 애쉬라든지 위도 이런 시트스캔을 활용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패더 선수가 들어왔네요. 사실 근데 오늘 아이비 그다음에 광붕 패더까지 해서 네. 딜러 라인을 총출동시키고 있어요. 정말 모든 딜러들을 한번 다 보여주겠다. 과연 패더 선수가 일단 오늘은 첫 출전인데 이거 되게 좀 어깨가 무거워요. 그러게요. 마지막에 그 아예 승부처가 여기인데 여기서 나왔다라는 건 과연 이번에 좀 달라진 모습일까 봐야겠고 광저우는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역시나 아직까지는 뭔가 준비한 게 러쉬 조합 아니면 아예 그냥 카리브 선수의 아나를 기반으로 한 윈스턴 밀어넣기인데 좀 리스크가 큰 조합답게 먹히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좀 어영부영 막히는 듯한 모습들도 많았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 사실 뉴욕에서 이렇게 멤버를 바꾼다는 건 교체돼서 들어간 심지어 2-2 이 팽팽한 상황에서 마지막 한 세트를 놓치면 팀의 1승에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더 선수를 기용했다. 심지어 자주 출전하지 않았던 선수다.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네, 물론 뭐 이전 메타까지는 거의 에코를 패더 선수가 좀 담당을 해주는 모습이 있기는 있었지만 사실 그 에코랑 에코만 생각했을 때는 너무 평범했거든요. 네. 사실 최세환 선수에 비해서는 약간 캐리력에 밀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과연 약간의 메타가 변해 있는 지금 물론 에코는 쓸 수 있겠지만 어떤 조합 쓸지 봐야겠죠. 오아시스가 마지막 다섯 번째 전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여러 가지 부담감을 안고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패더입니다만 뉴욕 엑세이셔 입장에서는 더더욱 똘똘 뭉쳐서 경기를 해야 되겠고 양 팀 모두 다 상황은 뭐 마찬가지 중 하위권에 처져 있는 두 팀 간의 대결이라 더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그냥 아 그렇죠. 저런 식으로 솜트도 가능하거든요. 네. 어차피 쟁탈전은 이 뭔가 난전 속에서의 긁고 나서 들어가서 포커싱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플로라 선수는 트레이서로 바꿀 것 같네요. 느낌상. 당연히 그러겠죠? 네. 예, 예. 근데 차이가 있는 건 광저우는 그냥 뜁니다. 근데 이런 조합에 은근 솜트가 좀 취약한 장면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네. 최세환 리퍼예요. 왜냐면 아예 돌려 깎는 거 없이 확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광저우 차지의 이런 조합을 그러니까 광저우 쪽에서 이 상대하는 조합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면 이 솜티를 상대로 반대로 뉴욕 에셀리시언 한 번에 물릴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럼요. 쭉 힘있게 자 광저우는 색깔을 잡았고요. 여기 그 사이에 카리바 플로라? 근데 카리브가 융화를 빨리 채워야 되는 카리브를 이렇게 잡았다? 그렇죠. 그냥 날아갔습니다. 윈스턴 방법도 빠졌고 뒤로 점프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빠져서 다시 와야 될 거점 넘어갔죠. 이야 이건 컸네요. 플로라
앞서 네 번째 세트부터 네. 야 중요한 장면들을 엄청나게 본인 손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강정우 조합은 그냥 확 들어가가지고 뒷라인까지 그냥 물어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좋은 건데 그게 안 돼버리면 그냥 대치하다가 계속 구조화 걸리고 맞고 포식 나가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네. 진짜 영원히 그냥 그도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최선의 킹! 으아야! 페도의 킹! 페도와 플로라의 합작품! 어? 그래도 메카? 오! 만두! 야! 아파이스! 와! 해킹돼가지고 해킹돼가지고 그래도 같이 들어가서 일단 잡았거든요? 거의 땅에 던져진 거 아닌가 싶었는데 어 그래도! 그럼 그럼! 그러니까 꽝 부딪힌 힘 자체는 여기도 강한 편이라 네. 안쪽에 그냥 맞불 잡쳐 들어가서 뒷는 다 터트려버렸죠. 아이고 뭐 크롱이 그냥 싹 다 정리해버리네요? 이러면 한 번 정도는 거점 가져올 수 있고요. 와 오늘 경기 진짜 팽팽하네. 아니 누가 지금 뭐 6, 7이 쌓여 싸움 아니랄까봐. 아 엄청나요. 자 그 사이에 패더도 공을 쳤습니다만 에인은 쫓아오고 있고요. 네. 앞서서 쓰지 못했던 카리브의 융화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맛 EMP가 나오는 턴에 누군가는 캔슬이 되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카리브 선수의 이 융화 캔슬은 EMP. 좀 봐야 되고요. 먼저 오히려 패더가. 먼저 쓰고 융화까지 뽑았어요. 네. 반대로 근데 손압도 서로 버텼어요. 서로 카운터. 와 서로 우리 들고 있는 거 있다. 네. 그래서 누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만두가 살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게 자포? 어? 아니 교환? 지뢰밭은 아, 약품 지뢰밭 특허내야 되겠네요. 여기 원시의 분노. 구석에 몰리면 원시의 분노 다 죽어요. 와 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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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다. 화났다 리오. 야 이렇게 되면은 서로 간에 힐러공을 교환하긴 했지만 템포 조절 자체도 루시우가 있는 광저우 쪽이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윌슨은 그냥 안쪽으로 과감하게 물러 들어가서 원시의 분노 정리. 네. 깔끔했고요. 사실 리오와 약품도 서로 간에 막 지뢰밭과 원시의 분노 키고 하나씩 주고받는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 하지만 거점은 아직도 광저우 거죠. 네. 여차하면 이거 그냥 비트 찍고 한 번에 뛸 수 있는 자리만 나오면 가볼 생각도 지금은 할 만하거든요. 네. 손을 빠지는 거 봤어요. 나 모이라 손을 없다. 모이라 손을 없다. 플로라. 포커싱 하려고. 포커싱 하려고. 소매가 도돌았어. 도돌았어. 해킹. 잘 맞아요. 레인이 이렇게 살려줍니까? 또 케어해주고. 그리고 비트. 왜냐면 80%가 넘어가니까 여기서 붙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아이 비트 누른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킬이 안 나오나요? 아직은 안 나와요. 버텼어요. 슬슬 미혹적으로도 기회가 자 이거 한번 가져올 수 있을까요? 패더. 자 융화우노선의 패더가 아! 패더가 살았어야 되거든요 이게 공격이었어요. EMP 어떡해요. 아 패더가 이렇게 사라져버리는군요. 네 뉴욕은 포커싱도 좀 아쉽게 됐었고 결국 카리브 못 속간에다가 그나마 플로라가 흔듭니다. 자 어쨌든 리오를 데려가기는 했는데 이게 계속 연계가 될까요? 자 패더 그럼 빨리 잡혀요. 합류하죠. 네, 이건 플로라 잡히고 근데 EMP가 사실 나와도 연계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은 좀 애매해 보이거든요. 쓰긴 썼는데 뒷라인에 급하게 하지만 안 돼요. 예, 연계가 안 되죠. 그리고 심지어 에일린 채워요. 네, 이러면 그냥 뭐 그나마 집결 올리고 초월 있어서 조금 더 비벼 보나요? 아 근데 갖고 있는 게 자 볼까요? 설마캐슬 설마캐슬. 예. 밤에 빠지는 봤어요. 밤에 봤어요. 아, 반응 못했죠 초나. 근데 또 아니 진짜 또 지뢰밭이에요? 지뢰밭으로 들어오는 쪽에다가 저쪽에다 지뢰밭 깔아놔가지고 플로라도 도착했어요. 또 지뢰밭이 이를래요? 오늘 약품 이거 몇 아니, 번째예요? 이거 약품 플로라가 만들어낸다고요 이거를? 그러면 쫄나게 초월 들고 합류할 수 있죠? 네. EMP 쓰는 거에 지뢰밭으로 완벽하게 지금은 대응을 해줘가지고 아니 약품의 지뢰밭은 뭔가 특별한 게 지금 오늘 경기 내내 지뢰밭으로 몇 킬을 한 거죠? 엄청 빨리 채우기도 빨리 채웠고요. 신기할 정도예요. 계속 모이라만 지금 두드려주면서 소매 빠지게끔 하면 소매 빠지면 포시하겠다. 올렸죠? 올리면서 들어와요. 야 이거 끝까지 버텼다가 초월로 어그로 뺐고요. 자 잡고 킬은 나오지 않았고. 네. 활짝! 야! 밀치면서 네. 디바한테 붙어갖고 옆에 있던 초월도 같이 쳐졌습니다. 맞아요. 최소한. 이렇게 되면 이제 슬슬 힘이 좀 뉴욕 엑셀션 입장에서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플로라 펄스. 플로라 펄스 그 와중에 또 붙였습니다. 플로라. 대단합니다. 이거 한번 또 뒤엎으면 아! 이거는 진짜. 네, 붙어야 돼요. 해킹되고 약품 선수가 이번에 지뢰밭으로 좀 변수 보기 어려워졌고요. 거점은 무조건 밟으면서 싸워야 됩니다. EMP. 아, 근데 크롬 하나예요. 외롭다.
멋있다. 프로라가 포커싱 아. 믿음의 포커싱 들어가 봤는데 하우킹 안 돼가지고 잡을 수가 없죠. 사실은 패더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이긴 한데 네. 아 1인 2엔 피는 좀 아쉽고 근데 또 집결. 어? 플로라가 안 잡히고 또 집결. 이거 이렇게 비긴다고요? 아니 무슨 추가 시간을 몇 분을 경기하는 네. 거죠? 자 만두 어? 아니 이게 어디야 이게 정리가 늦어요 지금 최상원도 없죠. 근데 이미 뭐 와 플로라 지켜줄 아군이 없어요. EMP를 쓰긴 썼는데 이건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차라리 이번 EMP 아크에서 다음 턴에 갔어야죠. 에일린 아 또 턴이 넘어갑니다. 우와. 이게 무슨 쟁탈전인가요 지금? 경기가 안타가 끝나지를 야. 와. 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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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갔어요? 이러면 비빌수 한번? 만두? 진짜로 90 아 나 거점! 거점? 거점? 비비기는 했는데 아 이번에는 글쎄요 이거 싸움 길어지면 메카도 지금 터져버렸고 네. 와 눈물이 경기 이미 살인을 잡고 있는 성이랑 변수? 지뢰바퀴 또 나왔어.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미 안쪽에 차들 너무 잘 잡고 있었고 지뢰바퀴 본대가 못 들어와서 아니. 이러면 뉴욕이에요. 이러면 뉴욕이죠. 와 도대체 이 약궁 선수의 지뢰바퀴는 이거 뭡니까? 아 이거 진짜 안전속에서의 지뢰만큼도 좋은 궁이 없고 이제는 뭐, 한 번 더? 또 한 번? 아니 또 비벼졌어요. 야 진짜 와 또 해주나요? 근데 EMP 왔어요. 정말 눈물의 바통 터치. 그러나 여기까지 뉴욕 엑세이셔가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이거 쟁탈 전장 다 끝난 거 아니고요? 네. 한 라운드 끝났어요. 어 이게 무슨 아니 진작 뉴욕이 질만한 한타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네. 완전 그냥 거의 무너지는 한타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게 버텨지고 이상하게 플로라가 자꾸 안 죽고 터치되고 네. 펄스 족족 다 붙이고 약풍이 지뢰바 깔고 거기서 네. 킬 나오고 사실은 패더 선수의 EMP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었고 위기 순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야 그걸 진짜 정말 멱살 캐리하는 플로라. 야 이거는 진짜 약풍 플로라가 약풍. 어마어마했어요. 그 상황에서 약풍 선수 지뢰바 계속 굴려주면서 진영 붕괴 시켜주고 들어오는 거 계속 허리 끊어주고 이거 광종 입장에서는 진짜 좀 억울하죠? 짜증나죠 이거. 아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럼 뭘 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생각 들죠. 네, 정리가 자꾸 안 되고 포커싱이 좀 안 맞다 보니까 계속 오히려 살아가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역으로 당해서 결국은 다시 러시죠. 본인들의 조합으로 네. 네, 꺼내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오늘 선택한 조합은 이거니까 러쉬로 간다. 네, 뭉치는 조합의 특성상 이거 힐밴도 조심해야 되고요. 와! 와! 오! 진짜 터질 뻔했네요. 어 근데 최세환 원거리에서 그냥 바로 네 고드름킬. 자 역행은 빠졌겠고 또 빙벽을 쳐놓고 그 뒤로 자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예 포킹에다 힘을 주고 있다기보단 어쨌든 쪼낙 선수의 나노 강화제라든지 헬멧에 대한 변수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확 부조화 맞고 터트리고 이런 장면까지는 안 이어져요. 광저우 입장에서는 쪼낙이 나노를 채웠거든요. 네. 가장 빨리 힐벤도 들어갔고 나노 약통 갈라놓는 거 라인 불사 근데 눈보라 빨려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멈춰졌어요. 자 어그로를 끄는 사이에 일단 힐벤이 날라와서 대박이 났고 카리브를 잡았거든요. 일단은 광조가 지금 체력 빨리가 순간 안 돼요. 만두 원일이에요 지금 루시 원일. 예. 헤드 펄스 들어가지 않았고 에일린 세장 키고 일단 자리까지는 먹는 건데 리오가 못 버텼네. 비트를 썼는데 네 아 태호까지가 안 됐습니다. 비트를 썼는데 앞라인이 터지니까 그 다음에 그냥 밥 밀어놓고 정리해버리죠. 그렇죠. 이러면 만두의 비트가 아 결국은 좀 아쉽게 돼버렸어요. 이러면 뉴욕 입장에서는 만두 선수의 비트가 빠지는 걸 봤으니까 이 자타한 턴으로 재미를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요. 그러면 크롱이 먹어줘야죠. 크롱 선수가 오늘 먹방 꽤 괜찮은 모습 네네. 보여줬었거든요. 원래도 잘 먹어요. 근데 먹어도 쉽지 않아요. 먹어도 나노의 집결까지 밀고 그냥 쏙 들어올 거라 네. 그 타이밍에 먹고 나서 버티면서 이 최세환 선수의 눈보라까지는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최세환이 빨리 채워야겠네요.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비앙카도 각을 재고 있고 어 근데 잡음 던졌어요. 어 근데 풀어라? 어? 아! 아니 이게 또 에일리한테 그냥 터지고 나서 자폭의 재미를
중요한 건 거점이 또 은근슬쩍 광저우쪽 넘어갔잖아요. 네. 거점 터치도 이상하게 됐고 네. 궁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제대로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궁을 쓰고 어정쩡하게 된 건 아니니까. 안 올라가지는데요? 안 올라가셨어요. 아, 저 자리 위에 올라가서 맥을 기다릴 수 있거든요. 예. 섬광대지 분사 한번 노려보는 건데. 야, 그게 되진 않았고. 몰래 와서 몰래 와서! 됐어! 한번 디바했어요. 예. 대지분세! 따라와요, 따라와요, 엘린! 그나마! 불사로 버티고 광저우! 그나마 자탄 1배까지 일단 이어지기는 했는데. 아 근데 서로 지금 뭐 각각 이제는 눈보라 때문에 뒷라인이 못 들어와가지고 비아카도 네. 터졌죠. 이것저것 다 썼는데 아직은 거점이 광저우 겁니다. 네, 광저우가 눈보라를 통해서 최세환 선수가 허리를 잘 끌어놨었기 때문에 거기다 눈보라 석양이랑 약혼 선수의 원시의 분노도 무력화 잘 시켰고요. 아 급하니까 밥도 부르고 막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죠? 비트 찍고 밥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면 되죠 이거? 예. 오 엘린이 오히려 맥크리가 오늘 되게 깔끔해? 왜 엄청 깔끔해요? 진짜 결국 이렇게 또 한 라운드 쫓아가면서 끝에 끝까지 갑니까? 이 두 팀은 진짜 마지막까지 가네요. 더 이상 눌러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꽉꽉 눌러서 광저우와 뉴욕의 팬들을 행복하게 하리라. 그런 게 목적이었다면 성공입니다. 네, 이 다음 전장은 대학이거든요. 네. 대학 전장은 또 러쉬 조합으로 한판 승부를 보기에도 나쁘지 않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전장이라 그렇죠. 뉴욕도 꺼내야 되거든요. 근데 뉴욕은 오늘 이 조합을 안 보여줬었어요. 잘. 맞아요, 맞아요.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지 중요하겠죠. 광저우는 여기까지 온 이상 빵끝이에요. 뉴욕은 사실 다양한 색깔들을 보여주면서 그 전장에 따라서 이것저것 하지만 광저우는 오늘 아예 진짜 우리 준비한 건 이거예요 라고 보여줬었는데 만약에 맞조합을 들었을 때 뉴욕이 이걸 진다? 아 속상합니다. 그렇죠. 디바와 시그마의 차이인데 광저우는 조금 더 넓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조합인 반면에 뉴욕은 어쨌든 조금 더 인파이팅 할 때는 괜찮은 디바거든요. 쫓아다니면서 또 네. 충분히 케어를 해줄 수 있고요. 대치만 하면 의미 없어요. 대치만 하면 라디 들고 나온 의미 없어요. 예. 서로 간에 빙벽 양쪽에 하나씩 치고 아! 에일린! 이야 에일린 칭찬하셨잖아요. 네. 정확히 보여줍니다. 오늘 맥클이 좀 긁혀요. 긁혀요. 예. 사실 최세현도 갈 뻔했습니다만 버텼고 독도 풍겨 빠지고 거점이 광저우가 먼저 네. 아 이거 마지막 라운드인데 거점 먼저 가져가는 거 이거 크네요. 커요. 예. 조합에 대한 숙련도도 지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빈벽으로 가르는 것도 지금은 오히려 뉴욕 입장에서는 별로 깔끔하게 제대로 갈라지고 누군가를 노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조금씩 말리는데요. 이거 빈벽은 생각나? 말 그대로 센스예요. 네. 그 선수가 오. 갖고 있는 메이에 대한 센스입니다. 양쪽 다 직공 매트릭스 들었죠. 직공 매트릭스 올리는 타이밍에 빈벽하고 어이! 어! 아! 나섰어. 이거 계속 양각 벌리는 시그마 맥크리한테 네. 불사 먼저 빠졌고 야 이거 광저우도 시그마 활용하는 재미를 자주 잘 보는데요 지금. 네. 물론 비앙카 데려는 갑니다. 아직은 그래도 거점이 눈보라까지. 눈보라까지 놓고 여기 나인 이겨. 어? 패도? 자 여기서 한번 해보자. 빨아들여 보자. 아 그러면 키를 가져가면 의미가 있죠. 네, 이게 위에서 잡은 게 아니라 아래쪽에 떨어져 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 너희 너무 깊. 어이구. 너무 깊었다라는 생각에 눈보라 한번 던진 건데. 네. 근데 플로라가 또 잘려가지고 오다가. 아 이러면 이거는 그냥 눈보라가 빠지는 꼴이 네. 돼버립니다. 이러면 광저우 입장에서는 기분 너무 좋죠. 그럼요. 상대 핵심 공을 하나 뺏고. 에일린 와. 아니 이렇게 뒤로 자꾸 가니까 에일린이 핵심인데요 이번에. 네, 에일린 선수가 진짜 순간 양각 벌려가지고 에임으로 그냥 딱 잡아내버리니까 이런 변수는. 큰일 났는데요 이거. 궁 와버렸죠. 중력붕괴 싸움을 먼저 와, 걸고 중력붕괴 석양 그대로 그냥 간다. 우리 멈출 생각이 없다. 중력붕괴 석양 비트 올렸는데 그냥 대지분세까지 확실하게 넣으면서 광저우가 이 조합에서는 숙련도 압도적이다. 네. 보여주네요. 아, 우리가 또 그런 얘기 있잖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아 러쉬 조합은 우리가 오늘 계속 보여줬다. 자 심지어 힐러들 궁도 다 들고 있는 광저우라서요. 역행으로 터치는 한번 했는데 예예예 예, 예. 밟아야 돼 밟아. 지금 밑에서 올리고 그냥 엘리는 프리딩 해라 이거죠. 오오. 자 프라이데이 일단 살아갔고 아! 자 그나마 오! 아! 비앙카!
이게 오히려 김사도 빼먹은 상황이었었고 조랑 선수가 원거리킬 하나 가져온 뒤였기 때문에 이거 벼랑 끝에서 뉴욕 엑셀시어를 구하는 비앙카. 야, 나왔어요. 하나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나오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네. 99로 좋습니다. 불리합니다. 사실 아무리 이렇게 돼도 너무 불리한 게 역시나 또 눈보라톤이 오기 때문에 비앙카 선수가 한번 진짜 먹어주는 거 말고는 이 눈보라톤 버티기 너무 어려워 보이거든요. 대신 에일리는 석양을 먼저 긁어주면서 아 거점이요. 거점 넘어갔어요. 거점도 넘어가고 메카도 터졌어요. 빙벽 너무 잘 갈아놨기 때문에 메카 아니, 없으면 아니, 눈보라 그냥 차면 던집니다. 아 이거는 들어오지 말라는 어우, 거죠. 네. 네, 이제는 더 이상 아 오늘 많이 싸웠다 이대로 끝내자. 광저우가 결국 뉴욕을 잡습니다. 진짜 서로 간의 치열한 접전 끝에 광저우가 뉴욕에게 1승을 챙겨가네요. 야 이거 확실히 이 어느 정도 본인들이 좀 인파이팅하는 러쉬 조합을 많이 좀 연습을 해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마지막 전장에서 본인 기도했을 거예요. 제발 대학 나오게 해달라. 대학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애석하게도 대학이 마지막에 나오는 상황이라 그전 무조건 한 세트는 한 라운드는 잡았어야 되는 건데 그 라운드까지 잘 이겨내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숙련도 차이를 확실하게 입증을 좀 해줬고요. 네. 사실 뉴욕 입장에서는 아, 광저우만 만나면 이상하게 뭔가 경기가 좀 안 풀린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두 번 만나서 전부 다 예, 광저우가 뉴욕을 잡아내는 아,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래도 이번 경기는 거의 그냥 진짜 한 끗 차이였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양 팀 간에 물론 뉴욕 엑셀시어가 원하는 식의 조합은 약간 포킹 위주의 풀어나가는 약간 광붕 플로라 쪼낙 이렇게 세 명의 좀 장점을 살리면서 네. 약풍 선수를 볼을 시키고 좀 더 생존력에 힘을 쓰는 조합은 잘 먹혀들었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좀 힘을 쓰기 어려워지는 에일린 선수의 손보라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고생하는 거 그리고 러쉬 조합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 본인들이 디바를 했고 상대방이 시그마 메크리로 양각을 벌리면 한쪽을 밀어야 돼요. 그쵸? 근데 한쪽을 못 밀고 계속 어영부영 대치하다가 망가지는 그림. 광저우 입장에서는 이런 게 가능한 건 에일린 선수의 영웅폭. 네. 맥크리도 되고 오히려 뭐 손보라도 되고 되게 다양한 영웅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그쵸. 광저우의 약간 보물 같은 카드였습니다. 예, 예. 광저우가 나머지 선수들의 변화가 있을 때도 딜러 선수들이 다 교체가 됐는데도 에일린 선수만은 꼭 붙잡고 있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확실히 에일린 선수도 고생 많이 했거든요. 막 트레이서 메타 때 본인이 트레이서도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서 고생하다가 갑자기 겐지 메타 때부터 갑자기 살아났어요. 어, 맞아요. 그러더니 오히려 이제는 히트스캔 뉴도 정말 잘 덜어내는 플렉스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작년 시즌에 사실 정규 시즌 5위를 광저우가 차지할 수 있었던 건 그 겐지 메타를 제대로 타면서 그때 성적이 엄청났었잖아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광저우 차지와 뉴욕 엑셀시어의 정말 치열한 대결. 근데 뉴욕은 비록 졌지만 그래도 오늘 충분히 잘 싸웠다.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증명을 시켰다. 특히 플로라 선수라든지 약풍 선수라든지 네. 많이 보여줬고요. 아, 에일린이 받아야죠. 아, 되게 진짜 약간 보물이에요. 예전에는 네. 약간 구멍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워낙 영웅풍도 넓고 그 영웅마다의 기량도 좀 뛰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러쉬 조합만 쓰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자그마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다 이 선수 덕분입니다. 그럼요. 이게 만약에 한 색깔로 굳어졌다면 에, 지금 같은 경기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되게 그 선수에 대한 절망과 희망편이 딱 이 양 팀이었어요. 왜냐하면 광저우 차지는 딜러를 교체하지 않았죠. 그렇지. 하지만 딜러를 교체한 것처럼 영웅폭이 넓은 에일린 선수가 많은 역할을 해준 반면에 반대로 뉴욕 엑셀시어는 너무 그 선수가 담당하는 영웅이 있다 보니까 다른 조합을 쓰려면 선수를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컨디션 차이도 나고 이 어설프게 자꾸 이 딜러들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를 들어 젠탈 전장에서 분위기가 다른 새 라운드가 나온다. 그럴 때 확실히 조금 네. 예, 영어폭이 이래서 플렉스가 중요한 거군요. 그럼요. 그럼요. 네. 영어폭이 넓은 게 그만큼 효과를 발휘한다. 자, 에일린 선수의 기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6차치. 야. 만약에 이 선수가 손브라가 안 되는 선수였으면 계속 약풍한테 그 전에 휘둘리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왔을 텐데 네. 오히려 이 쓰레기촌이라든지 이런 전장들에서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에일린 선수의 순간적인 손브라 판단, 메크리 했을 때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야 오늘 근데 마지막 경기는요.
비록 뉴욕 엑셀시어는 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뭐 그동안의 경기에서 많이 눈에 띄지 않았던 예를 들어 뭐 플로라 선수라든지 광궁 선수라든지 뭐 약궁 선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는데 하지만 오늘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비록 오늘 뉴욕은 졌습니다만 다음 경기 충분히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어느 정도 본인들의 장점이 괜찮네 라는 좀 먹히는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갈고 닦아야겠고 대신에 확실히 좀 손보라에 대한 대처라든지 영웅들에 대한 그러니까 영웅폭 딜러들의 영웅폭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해서 네. 확실하게 좀 굳혀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저우 차지는 일단 1승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7월 썸머쇼다운의 출발을 힘겹지만 승리를 거둬냈다. 이게 1승이냐 1패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광저우는 그래도 이번 썸머쇼다운 한번 기대해봐도 되겠는데요. 네 일단 시작을 또 잘 가져갔고 네. 내일 경기가 또 있어요. 네, 광저우 같은 경우는 이제 청두와의 경기가 있는데 청두가 물론 이제 딜러진에서 매서운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청두도 오늘 약간 보면 휘청휘청하거든요. 괜찮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내일 경기까지도 광저우 차지 팬들은 응원 열심히 해 주시면 또 선수들이 그에 맞게 보답을 할 수 있겠죠? 장장 5시간이 넘었습니다. 세 경기를 네. 하다 보니까 사실 앞에 짧게 끝날까 봐 많이 걱정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1, 2경기 끝나고 나서 와, 3시간보다 조금 더 됐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토큰의 수호자 그렇죠. 네 맞춰주면서 굉장히 풀세트까지 경기가 좀 나왔네요. 네 균형의 수호자. 네, 결국 자 오늘 또 이렇게 즐겁게 달려봤습니다. 썸머쇼다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새벽 경기 저녁 동부리그 서부리그 빠짐없이 여러분들 다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퇴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